아니 예. CJ 양이 싫어할 말 맞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제, 예.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예. 이제 진짜 그만. 예, 하지 마시죠. 예예. 예. 아무튼 그 대회. 아 나도 있고. 나도 침착 매니아 있으면서 너무 지독해진 것 같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아유 너무 뭐, 지독해졌어. 원래 지독하신 거겠죠, 상배님. 네. 아니 진짜 무슨 소리야? 난 지독하세요. 어이가 없어. 내가 본 진짜. 사람 중에 제일 지독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예. 저는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그 아첨꾼이에요. 이런 사람이 나라에 있으면 망해. 후한 말 같아 진짜로. 저도 근데 제일 십상시 장량이랑 조나라 곽계 제일 좋아하긴 합니다. 그 두 사람의 처치수를 보고 와 진짜 저 두 사람은 환상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로 아첨꾼을 내가 본 네. 적이 없어. 그 다음에 가후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아 그리고 그 또 있는데 킹덤에 나오는 간신배 있는데 조갈이었나? 곽계 아닙니까? 조갈인가 있어 아무튼 뭐. 아 조갈 조갈 조갈은 아 조갈은 그 뭐야 그 조나라 3대천 그 아들 아닙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걔 때문에 뭐 조나라 망했 때문에. 나도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그거랑 그 남송 때 그 간신배 있잖아요 또. 남송 때 간신배 있는데 악비 모함해가지고 죽인 사람. 아 그 사람 이름 뭐였지? 걔가 진이 진회. 진회. 알아야지 쌍배님은 알아야지 간신배 그 리스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간신배. 아니네 간신배 리스트 세 명만 기억하면 돼. 곽계 그다음에 십상시 장량 그다음에 가우 요 세 명만 기억. 나는 기억할 필요 없어.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거를 본인이 당당하게 나는 아청꾼이다. 나는 그 롤모델로 진회를 롤모델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 근데 아니에요. 자꾸 저를 그런 이미지로 만들죠. 나는 아니, 본인이 그랬잖아. 좋습니다. 본인이 그랬잖아. 정체술의 달인 가우. 일단 아 근데 지금 이거 영지버섯 먹으면 안 되겠지. 이거 내가 아껴놓겠습니다. 진짜 한 잔은 마시자. 한 잔 마셔보세요 한 번. 아 안 됩니다. 이거 몸 안에서 영지버섯 자라나가지고 안 돼. 진짜 이거 일단 시장님 오셔서 딱 한 입 먹는 순간 몸 안으로 진짜 싹 퍼지는 게 느껴지고. 아니 뭐 입만 벌리면 허세야. 입에서 영지 몸에서 영지버섯이 자란대. 마오카이 돼버려. 안 돼.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올 때마다 에스코스 가능하다고. 아 근데 나 진짜 매일 오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 지킬 수 있는 것만 안 되면 확실히 1년에 4번 영지가 자라 자라기는 예 1년에 4번 쿨타임 꼭 채워. 아니 이거 근데 1년에 4번 내 또 내 개인 곡간을 풀어야 된다 안 되는데. 지금이라도 정정할 기회 드릴게요. 예 1년에 몇 번 4번 3번 하겠습니다. 3번? 너무 내 개인 곡간을 너무 많이 풀어야 돼. 더 이상 수정 못해요. 예, 세 번 할 거예요? 아니면 한 번으로 예, 해도 되니까. 아, 1년에 3번 하겠습니다. 딱 3번. 오, 3번. 예. 예, 예. 150만 원. 1년에 150만 원. 예, 1년에 150만 원. 자기 시간도 한 6일 정도 빠지고. 예, 맞습니다. 네, 이달 휴가 갈게요. 온다고 하면. 아무도 불만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상배님 중요한 일정 있을 때 제가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요. 그러면 그거 제 거고 저는 에스코스 만나러 갑니다. 진짜. 아, 캔슬하고요? 네. 잔나떼 날인데 예를 들어 육회 잔나떼 날 사람이시면 안 하시죠. 아 근데 나는 미처 몰랐고. 예. 아 그러면 저는 잔나떼 끝나고 바로 갈 것 같습니다. 아 바로 두 개를 예, 동시에 피곤함에도 예. 불구하고 예예. 아 이게 에스코스의 위험이구나. 예, 제가 에스코스만큼은 저도 아무것도 양보 못합니다. 제가 근데 에스코스로 갔어요. 네. 근데 겐지스 소떡이 너무나 먹고 싶다 그래. 그러면 한 사건 말릴 수 있을까? 저 그 자리에서 찢어버립니다 그냥. 아 무조건 막어 스크린 아웃으로. 네. 채치수가 밀어내듯이. 예 예. 어 구경은 가능? 겐지스 소떡 못 봐가지고. 왜 제가 겐지스 소떡이 먹고 싶은 거 같아요. 제가 그 겐지스 강 물 드릴게요. 그 달라가면 주거든요. 기름인데 종이컵에 예 500원치 달라고 하면 거기 줘요. 그거 드세요. 기름을 왜 줘? 아, 달라고 하면 주겠죠. 돈 주고 달라고 하는데.
웃기네. 500원 줄 테니까 겐지스 물 좀 한 사발이 퍼다 퍼다 주이소. 치자배님이 겐지스 물 먹으면 좋은 점 있어. 뭐가 좋아 좋긴. 그 저녁이랑 롯데 호텔 밥 못 가. 그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 느글거렸어. 바로 수액으로 가야 돼. 바로 수액으로 가야 돼. 너무 많이 아파. 바로 회복동선. 예, 바로 회복동선 짜야 돼. 그래서 돈을 아주 많이 아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이긴 척 궁금해하면 한번 드셔보실래요? 해서 먹으면은 쌍배님은 좋은 거네요. 예, 그렇죠. 아, 한번 보고 싶긴 하다. 겐지스 또. 나 부산 되게 많이 갔는데 못 봤지? 아, 해운대 쪽만 가가지고. 근데, 아, 해운대. 근데 해운대 쪽은 좀 제 구역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멀리 가더라고요. 그 역에서 내려가지고 한 40분 예. 타야 되더라고요. 뒤에 고양이 들어왔네. 예? 고양이 들어왔는데 뒤에? 나가. 가로미 나가. 그럼 나가요? 아니 안 나갑니다. 더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말해? 병 또 허세 부려. 아 왜 또 허세를 부려? 평소대로 나가. 그냥 고양이 들고 내보내면 되지. 왜 또 허세를 부려? 그거를. 아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가지고 나갔다 오세요. 알겠습니다. 예. 다롬이 일로 와. 다롬아. 전형적인 간신배려니까. 다롬이 나가자. 저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 사회생활 할 때. 아, 고양이 안고 있는 거 봐. 진짜 진이재양한테는 그렇게 매정하게 굴더니 저 고양이한테는 저렇게 살갑게 하네. 맞습니다. 아니 좀 그걸 해주세요. 예. 확실히 사람 대접하고 고양이 대접을 좀 확실히 좀 그 진이재양 그 우리 팀원 아닙니까? 그 예? 으쌰으쌰하는 이게 그동안 사선을 같이 넘었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 집까지 오는 거 허용하겠습니다. 여수령님. 어? 못 이긴 척 한 달 뒤에 사귄다니까? 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이건 너무나 일방적인 들급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치자비님은 가족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거는 너무나 그 때리는 포지션에서 막 계속 폭격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막 손살을 치고 막 허겁지 막 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면은 진재양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본인도 별 생각 없는데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셔야죠. 아 그래서 이제 배려하는 그런 동선 짜겠습니다. 진예재양 생각도 들어봐야지. 아 백설량님 많이 아깝죠. 그냥 지금까지는 두 분이 그냥 호감 표시하는 정도까지 나온 거잖아요. 네, 백설량님이 아깝죠. 저 백설량 집도 계신데 집도 가지고 있어. 쌍배님은 집 없어요? 있구만. 우리 근데 빚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있어. 네.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두 집 중? 집 두 개구만 보니까. 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두 집 중이네. 근데 제가 제 생각인데 시장민이 지금 모은 돈이면 양정 다 살 수 있어.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여기 전부 다 살 수 있어. 아, 여기 있는 거 땅 다 살 수 있어. 아 내가 부산 땅값을 아는데. 아 그냥 다 살 수 있다니까. 그 마린시티가 막 13억 이러던데. 거기 별장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세운대 놀러 갈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센텀시티 들어가는 거 봤는데. 뭘 봐, 보긴. 자기 동네 안 되네. 자기 동네 들어가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들어가는 거 보다가 내 사인받으러 뛰어가다가 경비원한테 곰봉 찜질 맞고 쫓겨났는데. 곰봉 찜질 당했다. 그럼 그날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진짜. 그날은 그러면 일 쉬었겠네요. 곰봉 찜질 맞고 그날은 그날은 그 바로 마사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예. 무료 수액 동선. 예, 바로 쉬어야죠. 무료 회복 동선으로. 근데 왜 저한테 시작을 안 하지? 몰라 나도. 7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무료로 마사지도 해주네. 아 시작했다고요? 아 이미 시작했답니다. 아 이제 봅시다 우리 좀. 예.
아, 이건 지금 말하기 너무 재밌어서 한지도 몰랐다. 아. 자, 이거 여기 하고. 들어와, 여러분들에게 좀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까지 진행됐었던 잔아떼 중에 가장 많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후원이 왔는데 왜 이게 알림이 안 되지? 방송 끝나고 나서 관계자분 여쭤봤어요. 소리를 잠시 꺼놨어. 아, 오늘 시청자 이거 어느 정도 나왔고? 혁준 입으라고? 나온 거냐? 가장 많이 나. 아, 혁준이 A 코스 제대로 받고 갔지. 아, 혁준상은 A코스였어요? 혁준 A코스 제대로 받고 왔어. 따로 물어봐도 돼요? 확실히 맞는지? 자, 예, 예, 물어봐도 됩니다. 누락된 게 있는지? 받고 왔습니다. 예, 예. 혁준, 어, 간다 간다. 오, 예. 네, 코치님. 네. 간다 간다. 여러분 팀장님 어디 있어요? 뭐야? 바로 시작하네. 바로 시작하지. 바로 시작해. 여러분들 제논 어디 갔어요? 제논? 연습한다고 가던데? 어? 이거 코인토스 방으로 지금 당장 오라고 그랬는데? 연락처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 저 제논님한테 연락 되시는 분 있으세요? 내가 연락해볼게. 아, 연락처 알아요? 네, 연락처 알아요. 그 무료 전화하면 돼요. 아, 나는 다들 그 제논님 그 아침 방송으로 업보 쌌길래 거리 둘 줄 알고 전화번호 없는 줄 알았는데? 어, 쌍배님은 기가 막히게 또 그 아첨꾼 모드로 갔네요. 전 그리고 이제 100만이신데. 아, 이걸 전화번호를 갖고 있네. 서포터들이 아, 저 무료 통화입니다. 하나씩 이제 아, 카카오톡. 예, 저번 없어요. 조금 띵띵. 저 질문이에요. 예. 예. 백선님 어디 있어요? 백선장님 아까 계셨어요. 그 거기에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 그 잔아떼 디스코드 방. 아, 계속 끄고 계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약간 까다롭다라는 생각을 다 끄고 계세요. 저 연락 안 받으시는데. 어, 이거 코인투스 해야 되는데. 이제 응애 세력 대기로 하면 안 되나? 한 명이? 아니면은 유미거든요. 똑같이 유미로 이제 코인투스 해야 해. 어, 브롬을 어디 있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드 쟤는 또 안 봐. 디스코드로 하면 안 돼. 어, 뭐 아, 지금 보는 중이라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좋네요. 이지를 또 선픽으로 가져가나요? 너 디스코드 DM 확인해 봐. 앞에 왕자 나왔어요. 어? 아, 벨리어. 왕자님 빡쳤어. 까지도 한다면은 항상 뭐 우리 팀장님 부족한 게 있지만 다 감싸 줍시다. 좀 그만 좀 해. 자. 아, 또 시작한 게 있어도 감싸 줘. 감싸 줘. 그러지 말고. 특히 그 쌍배님은 희재양 좀 감싸 주세요, 좀. 알겠습니다. 오면 내가 바로 감싸 줄게요. 아, 팀장님. 잠깐. 팀장님 백설량님으로 바뀌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서포터가 왜요? 그 미드빵 치고 백설량님이 팀장 됐는데.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그 교체가 됐어요, 지도자가. 네, 서로 이렇게 근접 서포터. 쿠데타가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정석 서포터죠. 그렇죠. 네, 이제 힘 대 힘으로 합. 우리 백설량 팀이에요.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아주 경기에서 계속 벤이 됐었던 불함이 살아요. 몰랐구나. 몰랐구나. 팀 이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선택으로 보이고 있고요. 예? 팀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팀 이름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브라운까지 역시 바로 가져갔고요. 큰일 났네 이거. 장안의 희재로 바꿔야 되는데. 장안의 보통 같은 이제. 그것도 후보 있었거든요. 팀 이름에. 어, 저기 세수환이 거였다. 그렇긴 하지만 네, 여기서 뭐 아, 왜 이렇게 긴장이 긴장이 안 되지 않아요? 정글이라고 그래 가지고 탱커 중에서 원래 남의 경기 볼 때 긴장 안 돼요, 장글이. 아니, 남의 경기 볼 때도 개 긴장돼. 아니, 지금 1경기라 그런 갑다. 1경기라 그래요. 예, 끝날 때쯤에 갑자기 긴장 확 와요. 막 손 덜덜 떨리고 이러고 가는 거 같습니다. 파릭벤 진짜 야따님 존재감이 진짜 어마어마해. 어, 타르벤 개나이스. 그냥 시그니처 픽 같아. 어, 시그니처 픽이야, 시그니처 픽. 네, 저분은 타릭만 하면은 골드까지 찍겠다. 어떻게 보면 방패의 칼의 대결이 될 확률이 높겠네. 골드까지는 갈 수 없어. 저분이 야, 진짜 연습을 하고 있어. 이건 못 갈만 하지 않아요? 골드가 그렇게 우스운 데가 아니야. 우습긴 한데. 호락호락한 동네가 아니야. 솔직히 쌍배님 행수님 없으면 정글 못 돌잖아요. 그만해. 아니 건들 거 건들 뿐만 건듭시다. 이거는 너무 그거잖아요. 너무 팩트인가요? 대머리한테 대머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만해. 나한테 탈모 있다고 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 죄송해요. 억까 할게요.
팩트로 안 팩트는 변명거리 변명거리가 없으니까 억까해. 실제로 동탁이 삼국지에서 그 황제 폐위 시켰었어요. 제응의 세력의 마지막 벤 카드가 남아 있고요. 아무래도 순당무가 어제 엄청난 모습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됐다.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 수련이는 무조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누구 팀입니까? 그 거기 들어갔나요 이거? 네네네. 어서 오세요 재난 일반 팀 팀원님. 일반 팀원이요? 예. 네. 그냥 이제 일반 팀원이. 이제 팀장 아니야 우리랑 동급이잖아요. 맞아요. 어떠한 존칭도 없습니다 이제.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백설량 팀이에요 이제. 아니 무슨 소리세요? 그렇게 왜 믿어 졌어? 아니 이거 받은 거잖아요. 그럼 봐주지 말든가. 아니 팀에 백설량님이 쳐서 있으셔가지고. 근데 나도 근데 저기 분 이해. 나도 그 승달이나 그 소풍이랑 미드방 할 때 좀 일부러 줘줬거든 재밌어라고. 그쵸? 아, 상배님 뭘 아시네. 아 상배님 졌어요? 아 그냥 봐줬어요. 그러니까 정글밖에 할 수가 없구나. 라인전 당 아예 못하니까. 아니 졌다고. 졌다고 지금 세 번 말했어요. 졌다고. 정글을 고른 게 아니고 정글로 도망간 거네. 네 번째 졌습니다. 다섯 번. 정글로 도망왔는데 정글로 따라오니까 그래서 더 짜증났던 거구나. 10분까지 같이 팀까지 해줬는데. 10분까지는 행수코치님이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동선 좋아요. 10분 동안 마스터. 사람 반 안 만났어. 그만 합시다 이제 팀원들 좀 예? 기도 세워주고 해야지. 일반 팀원님 조심 좀 해주세요. 아니 그만 좀 해요. 아 제발 그만. 그만해 그만. 그만해가 하루에 20번씩 나와. 진짜 나빴다. 아 그럼 선량지원 선량지원금으로 받고 그러면. 나네. 많이 잘렸거든요 지금. 하지 마 차라리. 욕바지해 욕바지해 그냥. 예. 네. 일반 팀원이 이제 무섭지도 않아. 팀을 좀 도와주고 케어해 주는. 아니 근데 저쪽이 좀 조합을 잘 짠다. 그리고 미드 뽑이. 아 네.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미드에 아, 가만히 왼쪽? 있는 것보다는. 아 근데 조합 짤 때 있잖아요. 육삼 선수와 연 선수를 키워서. 그 팀원이 어떤 캐릭을 할 수 있냐에 따라 조합이 네. 많아져서 이렇게 해서 양팀의 확실히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조합이 좋죠. 제가 아까 아 그냥 그렇다고요. 예. 이번 팀 찜질방인가요? 두 팀 다 누웠네요. 어떻게 보면 완전 누웠네. 아 문도타리 뽀삐뱅이었구나. 아, 나 이거 동숙님 이겼으면 좋겠다. 뽀삐가 갱면역이 너무 좋더라고. 동숙님 화이팅! 예예. 예. 초반에 예. 좀 어제 막 그렇게 왜 트런들로 문도한테 공 쓰시던데. 컨트롤 위주로 유리하게 이끌. 아니 왜 그러냐면 소풍이가 어제 날 응원을 안 했어. 그래서 나 동숙이 응원. 네 생각합니다. 아. 자 뱀피까지 만나봤고요. 공교롭게 뭔가 탑과 그러니까 좀 바텀이. 장배님도 이렇게 막 그 승부의 세계에 딱 들어가면 냉혈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약간의 좀 자존심 싸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일단 진짜 절대 접대 동선 아니야. 부탁해. 이제 K를 플레이하는 룩삼 선수. 와 이거 좀 동선은 좋았어요.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룩삼이 던 선수로. 근데 내가 대회 중이어서. 아, 네. 채팅창 여러분들 그만하세요. 소인벨에 해야겠다. 오히려 잘 너무 쳤어. 미드 때문에 스트레스 아니 진짜 계속 도배가 돼가지고 그만해. 마이크 키고 있었네. 어 죄송합니다. 아니 마이크 키고 있었네. 약간 뭐 우릉도 좀 나왔다고. 아니 아니요. 대인벨라고 해요 대인벨. 인류예요 그는. 인류예요? 그는 역시 인류. 대인벨 아니긴 해요. 그냥 모든 거를 회복 끝냈어요. 아 이거 영지 버섯이나 한 대 한 잔 먹을까? 술 마신대요 대전. 장민님. 아 술을 왜 드세요? 왜 그래요? 아 이거 냄새만 맡고 있어. 와 나중에 졌을 때 술 얘기하려고. 장민 냄새로 취하면 어떡해요? 아 진짜 와, 술 얘기하려고 나중에. 아 나 술 절대 안 먹어 걱정하지 마. 나는 술 음주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이래. 음주랑 흡연을. 오 진짜요? 저 아예 안 해요. 저 30년 동안 완전 잘 피실 것 같은데. 저 30년 동안 담배 한 번도 핀 적 없어요. 근데 그거 술은 왜 반절만 남았어요? 근데 왜 건강이 나빠보니? 담배를 안 하는 중이야. 그 사람이 존재감만으로도 약간 좀 더비.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아첨꾼에다가 더비 많아. 나 이렇게 겁 많은 사람 처음 봤어. 그리고 또 허세는 또 오죠. 그러니까 약간
뭐래 겉과 속이 좀 다른 사람이네. 뭐 지금 밤과 낮. 저는 어때 보여요? 네. 저는 담배 막 피고 막 술 엄청 먹고 왔나요? 재난님이요? 네. 재난님은 기본적으로 눈치가 없어 보여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술 담배는 모르겠고 술 담배는 뭐 그게 뭐 성격마다 있는 게 아니니까. 와, 근데 진짜 맞아. 진짜. 와. 아니 무슨 소리세요? 근데 팀장은 눈치가 좀 없어야 돼. 자기 스타일로 쭉 밀고 나가는 게 있어요. 부담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1번 일반 팀원으로 격하된 이상 이건 되게 단점이 돼 이건. 그렇죠. 상사의 전 정말 지금까지 이제 마지막 그 2주간의 그 마침표라고 보겠습니다. 시작한다. 전이지만 자, 이 3사의 전에서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팬분들에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정말 영원히 관람해서 관람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룩삼 선수. 아 근데 오히려 그게 컨셉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저희? 네, 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면은? 편안한 거죠? 아니, 누가 져요? 즐기는 자. 네. 아, 저희가 만약에 졌어요. 아 오늘? 끝이죠. 2등, 2등인 거죠. 아, 그럼 2등이죠, 그럼 끝이에요 뭐. 완전히? 2등인데 왜 창나? 네. 아 그럼 2등인데 왜 창나? 2등을 잘한 거지. 저 진짜 그 희재양이 없는데 뭐 이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우리 팀이 어저께 되게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근데 스코어가 2대 1이라서 되게 고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매치업처럼 되게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 우리 되게 압도적으로 이겼어. 아, 첫 판은 좀 첫 판은 이제 우리가 뭐 긴장을 했든 뭘 했든 이게 했는데 나머지 두 판은 되게 압도적으로 이겼다. 중간에 뭐 역전각을 살짝 주긴 했지만 웬만한 한 탄은 다 이겼어요. 혹시 역전각이 저 때문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어떻게 제노님 때문이에요. 다 같이 그 들어가지고 했으니까 팀 다 잘못이죠. 네. 긴장해서 그렇지 뭐. 비유가 나 깜짝 놀랐어요. 전혀 그것 때문에 그 아, 우리 팀을 저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저한테 표정 관리하라고 했잖아요. 네. 저기 방금 너무 띠껍게 받아주셔가지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아 너무 비슷하죠 AMD와 그렇죠. 이 젊음. 백설 아주 멋있는데. 근데 진짜 무서운데? 왜 근데 아까 전화했을 때 봤던데. 아 또 따로 전화도 했어요? 그 첫 번째 경기를 예 전화했습니다. 일어나라 했습니다. 아 따로 전화했다고요? 모닝콜까지? 네. 여러분 지금 시작합니다. AMD 라이젠. 저 이 화면만 나오면은 러너님의 멘트가 자꾸. 아 근데 그때 완전 목소리 다 죽었는데. 약간 고갈되고 있어요. 아 코르키랑. 시작했다. 어 저 스킨 너무 이쁘다. 네, 나 탈리아 악어형이 하는 거 못 봤는데 잘하나? 경기 시작됐습니다. 응해서 잘하실 것 같아. 뭐야 집공화팬이네. 저기 와드를 꼭 박더라. 어떻게 보면 탑 구도가 어제는 사실 탱커 대 탱커 매치업이 많이 나와서 나중에 박으면 와드 위치를 아니까 무조건 먼저 박는 게 좋네. 그리고 순당무의 코르키 이번 대회에서 처음 꺼내 들었습니다. 코르키는 완전 들어 눕겠다는 픽이거든요. 네. 지금 그게? 약간 실수가 나온 것 같은 게 네. 브라움이 코르키다. 치속 브라움이다. 뭐야 치속 브라움인데? 왜 진짜? 약간 좀 실수 나왔나 봐 이거. 아니 이거 게임을 포기해 버렸네. 교체하면서 블리츠가 잡아준 거 아니야? 모르겠다. 그냥 초반에 스턴 걸라고 스턴 빨리 걸라고 그런 거. 그럴 거면 칼레브가 낫지 않을까요? 뇌진탕. 그러니까 아니죠. 칼레비보다는 치속이죠. 왜? 큐 맞추면 치속 슝 되잖아요. 맞아. 큐 맞추면 치속 슝 되니까 W 미니어 타고. 아니 저 전략일 수도 있고 근데 큰 실수 근데 큰 데에서 좀 실수 나올 수 있어. 아니 이거 지면은 일단 갑주 누나가 내가 봤을 때 대상이다. 아니 왜 그런 걸 막 대상이라 해요. 아주 이해해 줍시다. 팀원님 눈치 없는 거 왜 그거 갖고 뭐라 그래. 마인드 자체가 있네. 완전 그런 게 특화돼 있어. 그러니까 제노님이 이제 일반이에요. 일반 팀장 아니에요. 아니 아까까지는 나를 두리두리 매놓고 이 사람들이 야, 속살만 보이면 그냥 바로 물어뜯네 그냥. 아니 뭐 속살이 보였다고 내가 어디요. 그리고 그 일반 팀원님 그만 좀 눈치 없어. 일반 팀원. 일반 팀원. 그만 좀 눈치 없어. 그만 좀. 일반 팀원 기분 나쁩니다. 아니 근데 일반 팀원은 너무 길지 않아요? 팀원 1로 합시다. 어때요? 팀원 1. 팀원 1. 아니죠. 아니, 팀원 사죠. 맨 뒤에 왔으니까. 네, 미드 팀원으로 하죠. 미드 팀원. 미드 팀원. 평 팀원. 룩딱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 다시 팀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저거
아 저거 아이고 치소 없어 W 없다 아이고 아, 방패를 막았어 탈진 아 왜 움찔거렸어 왜 움찔거렸어 금치가 나 탈진을 미리 쓰던가 움찔거리지 말든가 아이고 아니 여진이 아니라 수호자였으면 어 약간 아 탈진 너무 아깝다 버프 버프 두꺼비 여기 W가 없어가지고 근데 브라움 진짜 딱딱하긴 하다 아 수 여진이 아니라 수호자 야타 선수의 노틸러스가 기가 막힌 개공으로 근데 잘한다 타 야 뭐야 어제 나보다 잘하는데? 무데카이저 약간 그냥 난 무데카이저로 못 이겼는데 케일 아니 돈님이 무조건 1인분 이상을 하는 것 같아 어? 동승님 매섭다 아 근데 사실 쿠르키 잡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트런들의 기둥과 저 탈리아의 네, 쿠르키라서 갱을 원래 좀 잘 안 당해주긴 해요. 이렇게 보면은 최선은 그냥 그 날아가기 때문에요. 와우. 오, 던님 잘한다. 아니 지윤이 위기까지 지면 안 되는데. 야 근데 또 소년단 상배님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방탄소년단 충격은 너 지금 각 잡는 거다. 아... 사실 그거 충격이다 이거. 상배 하고 싶은 아니, 말 있으면 그... 거둬.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주로 게임을 하고 있고 반대로 세주한이가 성장 위주로 하고 있고. 이거 내가 연락 베스라님한테 한번 더 해봐야겠다. 예. 네. 아니 지금 안 깨면은 망할 것 같은데. 예, 지금 시간까지 안 오는 건 좀 약간 진짜. 지금 약간 감 좀 안 좋아요. 상빈님 전화는 받으니까. 아, 밥 먹고 하면 안 돼요. 밥 먹고 지금 밥 먹고 계신데요. 또 저때 할 말이 선생님, 선생님. 상대 테리 없고 나만 테리 있어. 아, 그때 아, 목소리 커지죠, 그때. 네. 나만 테리 있어. 텔 뺐다 이거거든요. 텔 빼고. 왠지 탑을 이기고 있는 듯한 느낌. 네. 한타 때도 꼭 밥 드시길 바랍니다. 아, 그만해요, 선생님. 그만합시다. 이제 저 미드 코르키가 코어템 세 개가 딱 나오는 시점부터 저... 말도 안 되는 딜이 나오고. 그렇죠 이제 KL이 좀 장점이 너무 후반까지 무난무난하게 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무라마나 후반 가도 똥챔이에요. 저거 한 중반에 이겨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별로 그렇게 좋은 챔피언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1대1을 뚫어야 돼. 들어왔다. 와 탈리아 모른다 이거. 와거 형. 와 이거 뭐, 이거 빠르다 이거 잡혔다. 와 이거 좋았다. 와 아무도 몰라. 와 자리가 와. 근데 왜 원딜을 안 노렸지? 아 미래가 보여. 너무 잘하는데. 플래시 있어가지고. 그림대요. 아 플래시 없으니까 브라운. 아 네. 사실 이것도 또 예측과 다른 게 잘 잡았다. 사실 어제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차피 탑은 쓰레기 라인이야 상관없는데. 맞아. 10명 중에 8명은 응해 세력. 이라고 얘기했을 정도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동승님 매서운데. 네. 아니다. 어떻게 보면 감경기까지 보호해야 되나? 아버님이 매서운 거. 네. 아버형 팀대 지금. 조금 불안불안해 보였지만 이게 이런 아버님 진짜 매서웠어. 설계 같은 거는 딱 그 설계대로만 된다면 정말 어떻게 완전 매섭네. 근데 저 조합에 브라운 괜찮나요? 강키 님? 저게 브라운이 조합을 짠 거 같은데. 그냥 누웠어요. 응애 세력은 뭐 앉은 정도도 아니고 누워서 그냥 대자로 지금 퍼져 있어요. 브라운 아. 좋은 거 아니에요? 저쪽 원거리가 세 개인데? 그러니까 좋은데 지금 초중반에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계속 얻어맞긴 할 텐데 언제까지 얼마나 얻어맞냐 싸움이겠네요. 오. 왜요? 아 용광이래. 용만 보는 남자. 용밖에 안 용광이래. 이거 아주 날카롭다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쑥풍이 오, 안 보여. 잘 먹어. 안 보여. 물용 자주 가셔. 원래 드래곤인데 이거 지나갔다. 안 이거 안 걸려? 그래도 어제부터 오브젝트 위주로. 원래 개 깡고 있으면 안까지 잘 안 봐. 네, 진짜 뭐 드래곤 슬레이어급으로. 야 이걸 안 보네. 맞습니다. 이게 의미가. 상맨님도 이런 거 하실 줄 아시잖아요. 불리한 팀이 좋아하세요 원래. 네. 원래 원조가 상빈님이에요. 저 원툴. 이렇게 드래곤 스택을 하나 뺏어 버리면은 나 저거밖에 할 줄 몰라. 저거밖에 지금은 사람 됐지. 저거 그 저 그 치명적인 그 시간대 그죠? 오데카이죠. 타이밍이요. 이게 각 라인별로 어떻게 보면 거의 이게 그러니까 눈치 우리 팀도 잘 모르는 그런 타이밍에 다 눈치를 많이 봐서 그래. 그래서 잘 알아. 예, 아무도 모르게 먹어. 한 명은 눈치가 없고 한 명은 눈치를 너무 많아. 바로 여기까지 챙겨 가는 소풍환이었고요. 저희 먹은 거 좀 크다. 이랬는데 만약에 또 영웅도 누울 수 있네. 눕는 조합인데 천용 먹었네. 오. 기억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약간 우리는 우리 팀은 세 명이 다 있네. 눈치가 없는 사람. 근데 눈치가 없는 사람이 잘 보는 사람. 눈치만 계속 주는 사람. 뭐야 완전 쳤는데? 3위치 아니야 이거? 아 희재양 얘기는 빼요. 아니 왜 아, 여기 없는 사람 얘기를 해? 또 금방 이제 텔뿔이 돌아오거든요. 네. 저 어떻게 텔을 안 쓰고 넘어가면 어떻게 보면 그냥 썩는 거거든요. 네. 저 텔포로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보면 좋을 텐데. 아 진우님이 진짜 딜. 와 이거는 잘못다. 설마 어떻게 채핀 거야? 트런들이 이기는데. 네. 갱각이 예리한데. 와. 케일한테 걸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케일한테? 그냥 도망갔어요. 플래시 있으니까. 여기서 반대쪽.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여기 너무 무리해. 잡았다. 잡을 수 있어. 잡았어. 아, 저 여진 안 터진 거 아니에요? 불 맞았으면 다 잡았겠다. 산에다가 던졌지만.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바로 절려. 기가 딱 좋은 상태였어가지고 잡을 때리 충분히 나와. 아, 지금 달라. 도연의 이지류. 그쵸, 이게 무섭다. 위에서 이득 보고 있었는데 아래. 근데 의외로 BCT가 이기고 있네. 오 되게 잘한. 아 이거 그거 같아. 옛날에 피구왕통께서 민대풍 팀 대 태백산 팀 보는 거 같아. 자, 그 시절 아무도 모를걸요. 지금 약간 아무도 몰라. 진짜 몰라요. 미안해요. 진짜 몰라. 우리 동년배만 알아. 동년배. 네, 아 회전효율이 시절 몰라요? 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어 전력 뺏겼어. 그러게. 뭐야? 뭐야? 형이 왜 이렇게 귀엽게 죽어 있어? 왜 널 부러져 있지? 아니 왜 호라킵 그랜저라고 있어? 이걸 스틸했나요? 그걸 거기다 먹었나요? 뭐야? 이걸 빼놨네. 바로 먹었어. 근데 저거 먹지? 아 저거 먹고 죽었다. 와. 어차피 죽은 거 알아가지고. 오. 맞습니다. 이걸 뺐네. 이러면은 말이 달라지는데. 트럼들이 지금까지 잘해온 게 잘 누우면 되겠네 이제. 그리고 트럼들이 일어날 필요가 없네. 왜 또 늘어지나? 원래 이거 미드 뚫려야 되는데. 그냥 들으러 하면은 용해세력이 이기지 않을까요? 저도 약간 들어 누르면 될 것 같아요. 키가 그 권능입니까 아니면? 아 권능도 가지고 있어. 의식 안 하신 거 보니까 권능이에요. 삼사이전인데 뭐 그런 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미드 코르키한테 전령. 아 중요하죠 삼사이전. 결승 때 최대한 의식해 볼게요. 라인 밀고 푸시하고 로밍을 가고 싶은데. 이거 로밍 한번 잘못 갔다가 근데 이게 지금 트렌드의 용사를 갔어. 보면은 깨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 그리고 코르키가 어떻게 용사 네. 용사 괜찮을 것 같은데 세주안이 빨면 돼 가지고. 오, 딜 세다. 딜 세다. 근데 코르키 뭐지? 별로 뭐 아무도 일어나지 않. 이렇게 좀 너무 빨리 푼 거 아닌가? 약간 파워 트렌드인가 보다. 파워 트렌드. 이거는 약간 너무 빨리 푼 것 같은데 나는. 아니 저거 잘 푼 것 같아요. 저건데 저거하고 라인 밀고 집 가서 템 사온 다음에 용타임 맞춰서 쿠팡 저거 코르키 패시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 전령 제일 안 좋은 게 재고 있다가 타이밍 놓쳐서 억지로 푸는 게 좀 안 좋긴 해요. 여러분들 뭐 짜고 티나요 혹시? 네? 아니 그냥 맞는 말 하는 거예요 그냥. 아 그래요. 쌍배님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예. 아, 근데 그러니까 눈치가 없으신 진짜 그만해. 뭔 소리세요? 진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터졌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저는 학생으로서 물어볼 겁니다. 아, 궁금해서. 네, 학생으로서 이게 맞는 판단인지 물어본 거예요. 일반 팀원 3님은 입에 그냥 칠해요, 지금부터. 아니. 정말 눈물하시네. 칠하는 거 원툴이잖아. 나랑 놀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기다 핑화. 이건 내 KU CS 좀 많이 잘 먹었는데. 영영인. 이거. 아니야. 근데 공도 있어. 근데 이거 호응이 안 되는데 왜? 안 됐다. 세주 레벨이 좀 이상해졌네. 그러면 뭐 왜 6렙이야? 어제 보고 아 이런 거 이제 해야죠. 네. 어제. 아이고 나 이거 어제 핵소님 동선대로 해서 망한 판이랑 똑같네. 동선은 완벽했는데 플레이어가 좀 예. 영영이랑 조합도 비슷하네. 갱을 아 면상포 저 네, 열받겠다. 탈리아가 좋긴 하다. 나인프씨가 맞는데 코르키도 좀 좋다. 난 전체적으로 들어 누워서 소보가 소보가 말라고 아 뺐어 날카로웠어 플래시 뺐어. 한 명
이거는 별론 거 같은데 저거? 아 이거 좀 날린 건데. 되는데, 안 뭐야? 이거 응인 세력이 더 좋은 거 같은데. 인간 나왔다. 아이고. 이거는 근데 쳤어야 됐어요. 그렇죠. 어, 매주에... 잘 들어갔는데? 네. 아 소포가 너무 들었다. 어? 어? 야따님 컷? 야따까지. 돼지 너무 불쌍하네. 탑 데이드. 어? 더 가면 안 되는. 아 도레팀. 어? 잠깐만. 모드가 안 보인다. 아니야 근데 괜찮다. 나 어떻게. 모드가 일찍 발견해서 내려왔으면 모르는데. 어 그래. 근데 모드 궁? 탑 빨리 끝내고. 빨리 끝내고 가려고. 이게 끝나지 않나 궁? 어? 아! 아깝다 아깝다 개 아깝다. 아이고. 어 그래도 케일이 아깝다. 케일은 웃고 있다. 아니 탑 좀 나 뭐냐고. 나름 잘 크는 거 같은데. 어제 봤던 그림 같은데. 어 이거 진짜 어제 봤던 그림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나 근데 나 진짜 지효가 오늘은 활약해서 이겼으면 좋겠어. 아 진짜 나도요. 이게 그 BCT 팀이 이상하게 그 좀 정의가. 처음 느낌인데 이미 모데카전 내려온 상태였어요. 그 저희가 이겼던 팀이어서 그래요. 이제 이즈리얼이 뭐라 이기만 한 것 같은데 돈 많이 땡겨가지고. 아, 스토리가 있잖아 BCT 팀은. 네 그리고 용도 먹었네 지금 BCT가. 그러게 이러면 괜찮은데. 네. 골드 잘 뜯고 용도. 아, 도현님 잘한다. 이상해 응원 되잖아. 예. 저렇게 잘하는 이즈리얼 무은 트런들 누굽니까? 이야. 이야. 박수 한번. 정말 최악의 그겁니다. 마음을 깎아내리면서 그렇게 자기를 칭찬하는. 아니 깎아낸 게 아니죠. 잘했는데 더 잘했다 이 말인데요. 아... 와! 상대가 집 타이밍을 잃은 것 같죠. 아니 그 코치님 한번 칭찬도 한번 좋잖아요. 왜 그... 그러니까 칭찬했는데 뭘 하시네.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언제 칭찬해주시죠? 자, 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몇 번 했어 내가 칭찬을! 한 네 번 했잖아. 잘했다고. 언제요? 어저께도 가렌 잘했다고 몇 번 말했어 내가. 재현 아, 맞아. 저 어제 가렌 아지트가 봤는데 없는데 왜 저한테 이상한 프리모십이시죠? 야 이거 그냥 프리포 오리구만 그냥 코치님까지 다 들어왔죠. 아니 쿠키요! 나 가렌 좋다고 했는데 잘했다고 했는데? 어제 아이, 저희 가렌 별말 안 했는데 이거 물렀다 물렀다 물렀다. 중요해 공이 있어서. 어디 죽었는데? 어 이번에 죽겠다. 진짜나 잘하시네. 김진준님 여기서 바뀌었다. 오 피했어. 자기 거 피했어. 자기 거. 얘 같은 친구. 자기 거 피했어. 자기 거 올라왔는데 꼼짝 놀라서 무빙했어. 약간 이번 판은 BCT. 오 루사님 컨디션 좋네요. 엄청. 네 좀 치료 어제도 잘하셨어요. 루사님 잘한다니까. 저 평가야. 가야 하는데 나 진짜 힘들었어 어제. 아니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룩사님 탑 그 가렌 같은 거 하실 때 봤었거든요. 되게 지능적인 플레이. 또 받아내요 용훈. 네 저걸 네 개 챙긴다는 생각으로. 오 아이고 아아 네. 오 조심해야 돼요 지금. 코르크 엄청 세거든요. 네 몸이 좀 약해요. 사람들이 너무 저평가해. 킬을 많이 먹었지만 쿨하게 전멸을 쓰는 모습. 이 전력 안 줄 생각인 것 같은데. 싸운다. 와 근데 트럼프 개세겠다. 세주환이 궁 받고 그냥 때리면은 다 머리 깨지겠네. 일단 서로 빼고 있는데요. 네. 슬슬 아파요. 어 코르키. 오. 저 서핑보드는 언제 타는 거예요? 날카롭다. 바다가 영혼이고 저 유도탄인가요? 다 맞네. 네, 순당무님이 쏘는 저게. 어제 져서 그렇지. 솔직히 저게 진짜 바로 빗 맞고. 되게 막 이렇게 가면은 코르키가 후반에 탈리아보다 더 존재감 있지 않나? 훨씬 낫죠 훨씬. 그쵸? 아 탈리아가 초반 강캐야? 좀... 아니 초반엔 별론데 이제 저 여는 무라그나로 바뀌면 세져요. 좀 굴려야 돼요 탈리아는. 후반 캐예요 근데? 아 네 한 2코어 반 정도 떴을 때 좋더라고요. BCT 팀은 잔화 때 특성상 이게 시간 질질 끌리면 세지는 팀이네요 점점. 아 그러니까 탈리아는 네. 굴려야 되는 픽이고 코르키는 가만히 있으면 이겨요. 아 탈리아는 아~ 로밍으로요?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 추천템을 샀다고. 아이고 시간 지나면 이겨요 이기는 게임. 네네 왜냐면 성향 아 용사 실수로래요. 헐 추천템을 사셨대요. 일부러 올린 줄? 아니야 근데 그 큰 데는 진짜 긴장하면 그 안 보여 진짜. 예 쌍배님은 정글템도 안 샀는데. 네 나 정글템 안 샀고 나 PP 칠 뻔했어. 1레벨이 안 돼가지고 뭐가 아니야. 근데 용사가 하기 좋은 게임 맞는 거 같은데. 글로벌 골드는
실수지만 잘 간 것 같다. 네, 약간 딜부족 채워주고. 지금 그리고 아직 포블이 안 세주안이 있으니까 그거 빨면 용, 돼가지고. 용사 트롯들도 괜찮은데. 아, 상배님 제불 가십시오. 상배님 하지 마시고.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안. 상배님 근데 막상 게임 들어가면 코치님이 어떻게 터치 못하니까 그냥 가도 돼요. 책임 저희가 안 줍니다. 전쟁터에 나간 장수는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 욕 받아내야 돼. 책임은 져야 되는데 책임은 져야 돼. 책임까지 안 지려고 하면 돼. 아, 끔찍끔찍하다. 저쪽에 트론들 잡을 만한 애가 코르키만은 없는 것 같은데. 아, 좀 많긴 해요. 아펠, 아펠이랑 코르키랑 모데카이저랑 세즈브라운 빼고 다. 아, 그래요? 네. 때리기 좋아요. 그러니까 스킬에 쿨이 짧은 애들은 탱커를 잘 잡는데 다 보면 쿨 짧아요. 케일로 모데카이저를 그냥 싸대기를 때리는 그런. 네. 네, 그런 모습. 코르키 엄청 센 거 같은데. 아니, 어제보다는 쉬울 거 아니에요. 코르키가 원래 좀 센. 그렇죠. 어제보다 아직 좀 약해요. 그렇죠. 더 세면 아직 얘기야. 저거 무라마나 네. 완성되고 코어 더 뜨면 이제 저거 아직 아니에요. 세주안이가 궁극기를 던질 거 같은 그런 진정한 청룡기. 청룡기. 지금 청룡기. 아, 청룡기. 먼저 깨네요. 쪽을 먼저 깼어요. 야, 그래도 코블이라도 가져온 게 다행이거든요. 자, 미드. 근데 이거 못 막거든요. 네, 이거는 못 막고 깨지고 드래곤 싸움인데. 오! 야! 오! 평타를 못 친 거죠. 네. 아깝다. 이게 공성이었으면 저거 때렸는데. 근데 저는 저거 노틸러스 해보니까 Q하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평타 제일 빨리 나가던데요? 아, 그거 그 자동 공격 그거 거예요. Q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제일 평타 제일 빨리 때리고 그 다음에 W만 눌러주면 되는데? 제일 좋은 건 Q궁이에요. 와, 미친! 폭발킬이 있었어요. 드디어 열풍 따라로 급했다. 폭발킬이 딥플. 로고스. 네네네,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로고스 이건데 케일이 모데카이어 뚫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네, 달라졌다. 네, 곡소리가 동숙한 팀이 아니면 스킬 정도. 아, 악어 팀이죠. 악어 팀이 2,000 골드가 네. 앞서요. 있어요. 일단 지금 타워 먼저 부수. 아, 맞네. 아, 전령 두 개 먹었는데도. 네. 저게 그 케일 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탑 때문에. 이러면 한 가지 이제 BCT 문제가 약간 그 영리하게 게임 굴려야 되는 조합이라 그게 좀 문제긴 하겠네요. 5대로 꽝 붙는 게 아니라 이런 싸움 해야 되는 조합인데 잡힐 듯 말 듯 그리고 사이드 밀고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폴 스타트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식으로 아, 인원수 이득 봐야 되거든요. 운영. 근데 코르키가 너무 네. 잘 컸는데. 야, 그럼 진효님한테 무게가 좀 어깨에 좀 있겠다. 저건 진효님도 힘들고 팀원들도 잘해야 돼요. 나머지 네 명도. 본대도 안 물리게. 야. 아 이건 잘한다. 진효님 잘한다니까. 여기다 케일이 또 킬까지 먹었으면. 케일이 이제 어제는 좀 약간 CS도 잘 먹었어. 진효님이. 이제 놔버리니까 이제 잘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마 이렇게 해도 5대 꽝 버튼은 응애 세력이 할 만할 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백설라님. 아, 장편이 어때요? 밥 먹고 왔어. 그만해. 밥 드시고 오셨는데. 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팀에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짜증나 하지 마. 왜 기운 없냐고 한 건데. 계속 운영당할 것 같은데요? 그걸 이용해서 드래곤을 처음 부르는데. 분위기가 또 좀 안 좋아졌네. 아니 나 아까 5시인가? 그때 컨디션 딱 조절하려고 낮잠 자고 있는데 그거 왜 깨워요? 그거 왜 깨워놨는데 그거 돈 받고 한 거지만. 전화하고 싶대. 아니 솔직히 우리 5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안 모여가지고. 나 목소리 듣고 싶대. 아니 5시에 모이기로 했다니까. 진짜라니까. 우리 5시에 모이기로 했잖아. 안 모이기로 했잖아요. 안 모이기로 했는데요? 모일 사람만 모자고 그래, 모일 해가지고 사람만 모이기로 했는데 컨디션 관리하러 간 건데. 아니 근데 그게 원래 3시였어. 3시였는데 5시로 바꾼 거야. 아닌데? 아니 누나 그냥 눈치도 아 그래 내가 이해할게. 아니 대회날까 결승까지 싸워. 아 힘들어. 장맨님 또 맞아. 아 오늘은 결승이잖아. 우리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까지 싸울 일 없잖아. 그만 싸워. 야 30분만 더 자고 와. 아, 나 깨워줄게. 아니야 지금 되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자도 되는데? 어차피 지금 한판 중이라?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나랑 1대 밑방 떠날래? 아니 그거 희재야.
우리 그 팀 이름 장안의 희재팀으로 바뀌었어요. 팀장님이에요. 아, 바꿨어요. 네. 일반 팀원이에요, 제너님. 장안의 희재팀이에요. 일반 팀원 4예요. 제너님. 아니, 아니면 장안의 희재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팀장이 맡겼어. 내가 미드 갈까 오늘? 아니 봐준 거잖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원딜로 아니, 가대 팀장. 야 어떻게 이럴리아로 조미를 봐줄 수가 있어? 아이 그냥 적당히 한 거지. 아 또 희재양 기분 좋아지니까 나도 기분이 좋네. 봐봐 어. 내가 이래서 져준 거라니까요.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라고. 지리기 대회하기 전에 갑자기 팀 분위기가 밝아지네. 밝아지네. 재단님 기분은 괜찮아요? 네? 백설량님은 우리 팀의 해예요. 해. 저 지금 더러운데요 기분. 기분이 좋으면 날씨가 화창해지고. 잘 잘라. 아 죄송 잘못해 좀 잘렸네. 매서웠는데. 매서웠다. 시도를 좋습니다.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진짜 빠르네. 도끼를 계속 써 주면서 한번 시도를 해봐야죠. 어 그렇게 임피 울리나 설마? 고연포가 아니라? 임피가 더 세지 않나요? 아 네 임피가면은 사거리가 짧아서 죽을 수가 있어요. 바드도 고연포 가나요? 바드요? 예. 가는 경우 있죠? 가는 경우는 있어요. 재밌을 때. 저 블리츠에서 있길래 갔거든요? 재밌을 때. 장난 아니던데요 막? 퍽퍽 패던데요? 딜러 같이 나오던데 딜? 아 대포. 앗! 아. 머포. 테이는 테디. 테디 안 없어진다. 바텀 1차 밀만한데. 그러니까 저렇게 테를 오히려 아낀 게 더 좋아요, 제드님. 오, 대기하고 있다. 아, 그래요? 네. 아. 막 그 택시 3cm 택시 이런 거 말고. 아, 근데 저 코르키라서 좀 숨는데 의미가 있어? 이제 곧 돌아올 것 같으니. 판타 타이밍. 광키님 보시기에 지금 어느 팀 유리합니까? 왜냐면 이대로 가면은 오른 팀인데. BCT가 이번에 욕 먹고 바텀 밀면은 유리해지겠네요. 바텀 무조건 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응애 세력 쪽이 이긴다는 뜻이군. 저는 좀 봐 주세요. 그러면은 차라리 아. 근데 이거 이즈리얼도 크면 좋지 않나? 아무나. 근데 이즈리얼은 한 명 데려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칼리아가 제일 완만할 거 같은데. 잘 나오는 킬이 아니라. 응애 세력 조합이 5대 5에서 사기 조합 뽑긴 했어요. 진짜 5대 5에서 저거보다 좋은 조합 요즘에 거의 없어가지고 물론 하는 사람에 달리긴 했지만 어, 케일 개쎈 것 같은데. 네 개쎄 지금 개쎄 저 케일 못 막을 것 같은데 지금 아무도. 근데 5대 5 하면 케일 잡을만 할 거 하면 브라움에 뜨고 막 얼리고 이러면은 네 지려야 할 것 같은데. 지려야 제발 케일이 해줘. 네 5대 5를 안 할 것 같은데. 5대 5 안 하면 또 이게 달라지. 예, 진유님 약간 이거 스프릿. 어 잠깐만. 오오오오 시작합니다. 그래. 이거 좋아요. 네, 이거 좋아요. 좋아요. 오오오 이거 좀 잘 먹었다. 오오오 야 초식이 나이스. 초식이 나이스. 앞에 앞에 못 버텨요? 네. 와 이렇게 싸우면 어어어어어어어 잘 나갔다. 잘 나갔다. 와 아래 아래 아래. 온다 케일 온다. 케일 정리. 아이고 어 왜 소풍아니 소풍아니 못 봤어. 화이팅. 어 와. 이즈 와와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강필 형이 5대 5는 응애 세력이 이긴다 했는데 졌어. 길네. 야 잘못. 케일 거의 그냥 영웅 치려. 이즈리얼이 뒤에서 다 잡아버리고 케일 딱 마지막에 존재가. 아니 방금은 진짜 이즈리얼이 쑥 들어가면서 너무 잘했다. 이거 근데 가나 때 특징인 것 같아. 원래 코르키 앞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아무도 안 들어가잖아. 그 고티어가 미운각인데 예, 본인이 앞에 가다가 쭈르르 따라다 죽은 거야 지금. 그럼 본인이 그거 해야 되거든. 좀 역시 미드가렌은 했어야 됐어. 투사 스타일을 가야 되나? 아 미드가렌 지옥이다. 미드가렌은 했어. 막 그렇게 치면 안 갔을 그럼 앞으로 가도 되잖아. 그죠? 미드가렌이 미드가렌이었으면 고티어가 빠졌으면은 아 그러네. 키가 금방 회복되기 때문에 트런드 잡았네. 미드가리즈였어요. 네. 조회수로 한 50만 70만 달다 해주고 조회수래. 뭔 소리입니까? 재난님은 비즈니스까지 아니, 생각하는 거죠? 어, 맞아 비즈니스까지 생각해야 돼. 아니에요. 야 여기서 이즈리얼이 아 이즈리얼 지렸다 이거 피하면서 와 뒤통수로 이런거 엄청 잘하는 것 같아. 그럼 뒤통수로 때리고 어제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이거 이즈리얼 다음판 무조건 필벤 잘한 것 같아. 아 도전이 각성했네. 무조건 필벤이야. 약간 그런 그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치 도중에 체력도 굉장히 많이 아 그렇게 따라가다 다 죽는 게 옛날. 그래서 아이고 짧다. 아이고. 오 야. 아 브라움. 와 짧다. 이거 어느 팀 거 하는 거예요?
어 보딕차 밀었다. 케일 봐. 1대1 막을 수 있는 게 없어. 와 케일 막을 수 없어. 야 케일 누가 막아 이거 지금. 모데카이 1대1 녹을 텐데. 이거 모데가 궁 쓰고 데려가도 모데 3초 꽃 당하고 있는데. 와아 이거 지금 3대1로 가야 될 것 같은데. 16렙 16렙 2명에서도 위험한데 이거. 케일 16렙 이런 상황 되면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 바로는 시가 뭐. 아래쪽에 시야를 잡아서 K를 안전하게 밀게 해주던가 아니 위쪽 시야 잡아서 K를 물릴 때 바로 치던가. 선생님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럼 반대편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되죠? 갑자기 그 숨어서 K 노리기? 말고 그럼 바로 갈 것 같긴 한데 바로. 바로 줘야죠. 아 근데 코르키 텔 있잖아. 코르키아 가서 2대1로 킬 잡고 텔로 바로 막아야지. 2대1로 못 잡을 것 같은데? 응 못 잡을 것 같은데. 안 되면 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인피나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대 툭툭 치면은 저거 터지기 쉬워가지고. 제 셀프 궁쓰면 평타 안 나가잖아요. 그렇긴 해요. 아 궁을 안 쓸 수도 있어요. 아. 아 못 쓰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하지 않는데. 배우맨 끝이 없다. 와 군인수까지 나왔다. 행수님 행수님. 네네네. 디코 좀 봐주세요. 네? 뭐라고요? 디코 디코. 네. 임팩트는 순간 시작이다. 잘한다. 잘해. 아 근데 왜 이렇게 잘해 보이지? 잘한다. 엄청 아니 BC팀 팀이 잘해요. 약팀이라고 돼있지만 잘해요 실제로. 어제 그냥 약간 기세로 오로고로 약간 이런 것 같아. 어저께 동숙님이 문도해가지고 초반 좀 그 라인전 아니야 소포하니님 동숙님 둘 다 좋아해가지고 둘 다 응원해. 갱이 없다는 걸 1경기 끝나고 알았어. 경기는 승패가 있지만 정글은 비기는 게 가능하거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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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큰데? 부패 먹다가 뭐야 이거 큰데? 어? 지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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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혹한 거였어 유혹! 유혹한 거였지! 이거 했는데도 안 와? 이 느낌 내가 한 팔로만 해줄게 이 느낌. 와 이건 쩔었다. 이거 약간 강으로 패는 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나 근데 코르키 심정이 좀 이해가 가. 뭐 해야 돼 자기가. 아 지금 뭘 해야 된다 부담감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이해는 돼요. 아 2회차 강키 형의 느낌입니까? 하지만 아니, 저는... 미드 가렌이었다면. 아니 뭐 킬도 만들어서 4렙차예요. 케일 공도 못 쓰게. 막을 사람이 없어 막을 사람이. 네. 도망도 못 가게 했을 텐데. 1세트 엘룩사 뭐? 아니 이거는. 저 두 명 붙어도 못 잡아 저거. 네. 아 들어와 봐. 어쩔 건데. 나 이런. 근데 킬 좋다. 와, 왜 이렇게 좋아 보이지? 꼼으로. 사이드는 잘하네. 이래가지고 탈리아 나왔네. 사이드 그냥 봐주려고. 직하게 밀고 나니까 막을 탈리아도 저렇게 하고. 2차부터까지 밀고 빠지는 선택. 와, 근데 자나떼에서 사이드 운영을 이기긴 했는데 하네요. 잘한다 이 팀. 우리 팀을 안 만났으면 역시 결승에서 만나겠네. 게임 상대적이거든요. 네. 어? 아, 이거 낚시였어. 이제 보니까 낚시야 낚시. 네, 왜냐면 뒤에 이렇게 아구 있고. 아, 다이아 지금 당황했어요. 뭐지? 네, 다이아도 낚아버렸어요. 아. 다이아도 낚아버리는 골. 와 이러면 순나무 방댕이를 찍어서 더 다급해질 것 같아. 왜 걔 방댕이를 찍어요? 너무 귀엽네. 예? 네. 걔 네? 방댕이를 죽은 걔. 아, 귀여우니까. 예. 계속해서 11대5. 나였으면 멘탈 나갔어. 저기서. 그리고 이제 저 무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바다 영혼 18초 남았습니다. 아 저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요? 빨리 쓸데없는 거 버리면 돼요. 힘들죠. 여기서 모든 걸 다 걸어야 돼요. 지금 아펠리스 빨리 와야죠 지금. 지금 하퍼 피바라기까지 띄우고 왔거든요. 바텀을 밀고 올 때가 아닙니다. 아니, 바로 와야 돼요. 근데 이거 켈 데켈 나오고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골드 차이 너무 많이 나서 그냥 이니시하면 뺏어야 됩니다. 아, 꽝 해도 그래도 5대5 꽝 잘하면 할만할 것 같기도 한데. 어, 할만할 것 같아. 아, 이렇게 돈 차이가 나죠? 5대5 꽝 잘하면 조합이 진짜 세긴 세거든요. 들어오는 거 잘 자르면? 어 들어온다. 힘들긴 한데. 저기 막 차라리 모데가 트론드를 데려가면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보이는 골드만큼 불리하진 않은 것 같아요. 불리한 건 맞는데. 탈리아 지정 공개. 이제 벽. 벽 잘 쳐. 가둬놓고 다리 얼마나 돼? 안돼 유리야. 우와 끝났다. 블루팀 끝났어. 오, 나 필요 없어. 와, 아, 이거는 이미 나갈이다.
도연. 그다음에 많이 늘렸나 보다. 아저거 벽으로 갈라졌을 때 마음 급해져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걸어야 될 콜 나왔나 봐요. 걸면 안 되는. 네, 사용이어서 내가 봤을 때 뭐 하려고 했다는 거 같아. 받아치면 할 만했는데 들어가서 망했네. 아니 저거 케일 막을 수 없으면 배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어 나도 케일 막. 배나면 소연이는 막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라는 얘기겠지? 소연이는 저 이경기 팀 배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이었나? 근데 배나면은 루고라가 나와서 똑같이 모대 그거에서. 아, 근데 루고라는 한타가 별로 안 좋아서. 근데 저렇게 사이드로 해가지고 괴롭힌 다음에 돈 차이 벌리면은 루고라가 세지 않을까요? 하는 일이 비슷해요. 케일이랑. 네, 그것도 맞긴 해요. 피오라랑. 네, 맞긴 한데 약간 그 케일 궁변수가 좀 커서. 다들 식사는 하셨나요? 식사요? 저 대충 그냥 먹었어요. 그 매크로. 예, 저도 빵 대충 먹고 왔어요. 내자에 올리셨는데요? 오기 전에 뭐 이렇게 당 보충하세요, 다들. 했습니다. 네, 스니커즈 같은 거 갖다 놓으세요. 저는 옛날에 연양갱 갖다 놨었어요. 연양갱. 연양갱? 나 밤양갱 좋아하는데. 밤양갱. 고구마랑. 네. 어울리네, 소연이 형하고. 밤이랑 다음 팀 때는 와 이즈 아이템 미쳤네. 아 그게 맛있던데. 와 이즈템 뭐야? 갔다 아, 게임. 저거 누가 잡냐? 퍽퍽 따는 거 봐. 퍽퍽. 그리고 또 도현 선수를 또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뭐 서포터는 감블러님 뭐 한번 해주지 않을까요? 근데 이 정도 차량 못해. 좀 힘들지 않을까요? 11 골드인데. 아니 만 만천 골드인데. 네 이쯤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게다가 바다 영혼이라 유리하게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와, 진짜. 자, 저 조합에는 뭐 할 수가 없어. 뭐 전투 늘어지면 뭐 계속 차는데. 네. 근데 이 경기 때 잘할 수 있을 걸? 어, 이지마 이즈리얼. 오, 세다. 톡 세대? 와, 이거 이즈리얼을 한 번에 녹이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와, 근데 이거 예, 그니까 어제가 이상한 거지. 다용 바다 영혼 먹고 이즈가 지는 게 사실 잘 안 나오는 게임이라서. 예, 근데 이거 스플링 운영 너무 잘하는데요? 어 맞아 사이드 운영 잘하네. 지조님이 진짜 에이스인데? 와. 그냥 상대방 입장에서 얄밉게 하네. 침밖에 묶어놓고 패기. 광키님은 LC 게임 막 보시다가 이런 경기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왜 다른 게임인데 뭐 딱히? 뭐 이거는 이거고 그건 그거고 비재양이 다시 아예 다른 거니까 그거 아니야. 유치원 장기자랑 보는 거 같지 않을까? 재밌지. 재롱장치 그런 느낌이구나. 어제 저희 팀도 그랬나요? 네. 어제는 그 우량아가 때리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초등학생이 때리는 느낌? 근데 힘이 너무 세. 네. 거의 그냥 빅맘이야 빅맘. 그냥 퍽퍽 때리는데 세. 오 그렇다. 오 잘 잡은 거 같은데. 근데 이거 케일 궁변수. 4대4인데 이거 어차피 4대4라. 아~ 끝났네. 케일이 살았네. 4대3인데 왜 걸었을까? 어, 지금 이거 안 걸면은 케일 계속 밀고 있어요. 아래쪽이 밀리니까. 예. 아. 네, 안 걸면 맞아. 어, 이거 뺀다. 누군가는 했어야 되는 일이야. 네, 그래도 하려면 네. 5대4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5대4 해도 할 거 확실하게. 와. 아 근데 이거 룩삼님 캐리다 이거는. 네. 아 근데 우리도 첫 경기 때 이렇게 발리. 아 이렇게 쳤어. 맞아. 어, 이렇게 했어. 근데 두 번째 테는 좀 우리가 받아쳤죠. 두 번째 경기가 어떻게 되냐의 관건이다. 아니 이게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가 한타 구도는 되게 좋았는데 탈익으로 비벼진 거야. 좀 약간 다른. 핵심은 잘 찌르셨네. 오케이. 비슷한 거 같은데 달라. 강소연님이 억제 잘했고. 아니 근데 BCT 자체가 1세트가 엄청 센 거 같아. 1세트가. 아 게다가 문도까지 살아가지고 안 죽었어. 문도가 처음부터 수액동선이었는데 그걸 알고 나서 이제 다음에 문도 나오니까 이제 문도는 6렙까지 수액동선이구나를 알고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와 진짜 엄청 길렀네. 케일 18,000. 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 조합인 건 맞는데 코르키가 딜 말고 뭐가 하기는 애매한데 코르키가 다 해야 되는 게임이었네. 뭐 풍대를 잡은 사람이 없네요. 그러려면은 이제 좀 캐리되는 뭐 네. 다이애나 같은 그런 막 그런 거 해야 돼. 조이 같은 거 해야 되나? 그렇죠. 기관총을 쓰는 것보다는 이것저것 상황을 만드는 그런 게 챔피언이 좋았는데. 무빙으로 다 피하는 있어야 되고 CC로 상황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신보다는요. 2623을 코르키가 다 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조회가 풀렸었어요. 밴당했었어요. 밴당했어요. 밴당했어요. 네, 뭔가 스폰트를 조회는 어저께 한 거 보면은 밴 안 할 수가 없어. 맞죠? 막 전멸 주워 가지고 아, 전멸. 조회는 너무 사기야. 예, 진짜 너무 사기야. 어, 나 초빈 줄 알았어, 진짜. 쿠폰님 무슨 정글 하려나? 주문 훔치는 게 너무 살려. 트런들 가지고 올라가. 트런드 할 것 같아요. 맞아, 트런드 할 것 같죠. CC 있는 캐릭이 좋을 것 같은데 미드가 다 미드 쪼가쪼가 따라가는데. 근데 다음에 아마 못. 아 이거 갑블런이 그냥 베이가 하지. 베이가 개꿀잖아요 이 자리에서. 아 근데 뭐 이번 브로초브 안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 뭐 매번 하는 거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나 차라리 카르마 해가지고 중간에서 RQ 같은 걸로 인식 걸는 것도 괜찮겠다. 나도 내가 할지 몰랐어요. 영일님도 아마 이 방. 근데 아마 그거 같은데. 어제 하고 내가 뭐 해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계신 거죠. AMD.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데 혼자 뭐 하기에는 코르키는 좀 안 좋은 거 같아요. 이게 원딜 캐리 공상 초인증이 똑같은 거라서 원딜이 혼자 뭐 하는 거는 다 원딜 뒤 따라가잖아요 지금. 공상 초인증 할 때 저 팀 잘해. 캐디제님이 실력 제일 많이 늘었잖아. 그러니까 쌍배님은 그냥 뭐 왜 그래요? 그때 쌍배이 얼마 많이 들었는데 바이? 아니 그 정글도 못 돌았는데 정글 내 돌기만 들었구만. 아 랜덤쟁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눈치 보는 사람은 좀 그게 있어요. 성장하는 포텐셜이 눈치를 너무 많이 봐.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 되니까 눈치를 안 보기 위해서 실력을 강제적으로 늘리는 브라움의 실수로 시작한 것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두 번이나 죽고 시작해서 약간 장나버려서 이게 좀 탑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게임이 잘 때린다고 캐리가 아니에요. 상황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 거라서 미드 정글 쪽에 부담감이 많이 갔는데 팀 게임은 그렇죠. CC 가진 사람이 좀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한 거 같아.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리프레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워낙 그 전체적인 격차가 많이 차이가 나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네. 아, 또 그리고 아고 BCT가 이겼습니다. 미드라이너로서의 그 역할이 굉장히 힘들다. 네, BCT 1세트 진짜 세가지고 2, 3세트 또 가져갈 수도 있어. 선수 상대로 저 팀에서 뭐 솔킬이라던가 뭐 갱을 안 당했다는 점. 뱀픽이 좀 바뀔 것 같은데. 네. 또 이게 진짜 역시 여러분 대회는 몰라요. 사실 대회 전만 해도 진짜 BCT 최악체로 보였어요. 저도 미드를 뭘 고를래나. 형 말대로 카르마가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카르마 괜찮을 것 같은데. 카르마 아니면은 진짜 뭐 하려면 오리아나.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네 바뀌었어요. 이제 3, 4이전도 세 판 다해. 이게 옛날에는 단판이었거든. 네 이제 그 3판 2전으로 바뀌었어요. 너무나 압도적인 모습으로 승리를 챙겨갔고요. 하지만 어제 경기 몰라 이 경기 또 몰라 켈 벤하고 각성할 수도 있잖아. 불입니다. 네. 자, 과연 두 번째 세트까지 맞아. 비토르는 좀 질 때와 이길 때의 그 경기력 차이는 같은 팀이 아닌 것 같아요. 결상 5판 3선 하면 우리 죽어. 3판 2선 해야지. 1경기 때 어머니 왜 이렇게 잘해? 약간 이런 생각이었지만 2경기 3경기 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무너졌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다 오늘 잘 잤어요? 3위만 했어요. 예. 아, 예. 저번 시즌 저랑 같은 팀일 때도 3위를 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데 다 생각해보면 뭐냐면 3, 4위전이 단판이었어요. 1경기에 강하다. 네. 1경기에 강할 수도 있어요. 이거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게 1경기 때 지금 좋은 모습 계속 보여줬거든요. 맞아요. 네. 어제부터. 네. 게다가 케일로 굉장히 좋은 시 오케이. 예. 정말 예, 한타에 어제 아이스크림 뭐 먹었어요? 보유하고 있구나. 와일드콘 먹었구만요. 어, 오늘 학기 전에 또 하나 깎으세요. 다음 수치 올라가서 안 되구만요. 아. 자, 과연 3세트까지 가게 되는 접전이 이어질지 아니면 두 번째 세트에서 그냥 가장 그 당뇨한 자분들 그 당구 당길 때는 보통 뭐 드시지 뭘로 대체하지? 어제 경기 끝나고 근데 연습하고 그럼 뭘로 대체해요, 보통? 식욕 억제제. 식욕 억제제 알약으로 대체하는구만요. 어쩔 수 없어. 나 그거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어차피 이미 안 좋아. 아니 그거부터 끊었음 일단.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식욕 억제제를 따로 처방받은 게 아니라 당뇨 환자용 그 식욕 억제제가 있어. 어제 못했던 플레이하다가 갑자기 뭐 노래방 콘텐츠 갑자기 일본 왜 그래? 노래방으로 음주도 하시고. 아니야 우리 꼭 우승하자. 우리가 인터뷰 때는 다들 안 그러지 했는데 끝나고 이제 게임방 가보니까 다 아쉬워. 누가 나갔어. 아니, 예, 좀 놀란 게 오히려 저희는 숙덕문 팀이 쌍배님 나가서 필요 없어 저 사람.
나 진짜 어제도 쌍변제한테 러브레터 쓸 뻔했잖아. 네? 아, 네 어제 아, 너 어제 못 들었지? 아니 나 들어가자마자 제발 백설량 입점 열지 마세요. 제발 발언 가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나한테만 그래. 63 저격뱀 가야 돼요. 좋은 방법입니다. 네. KLPO라를 그러니까 63이 그러면 아니야. 근데 언니 언니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언니 없으면 이제 나한테도 그래. 나 오늘 쌍배님한테 무슨 말 들었는지 알아? 그래? 나 오늘 쌍배님한테 센진 방패 닮았다고. 센진 방패로 들었다. 아니 진짜? 아니 그 하스스톤의 그 5? 5호짜리 그거? 3호, 3호 도발. 아 3호 도발? 어. 아니 다 띵고 이거 하네? 응, 근데 내가 참아줬어. 그냥 쌍배님은 절굴 통해 와구 빨았네요라고 할걸. 언니처럼 당당하지 못했어. 아, 미안해. 내가 나중에 대신해줄게.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쌍배님 나대? 아니 요즘에 행수님 그 코딩 도가 잘 돼서가 자기가 잘하는 줄 아네. 근데 아까 내가 그 말 했거든 언니? 근데 나 D코스로 내려갔대. 그 말 했다고. 나 이제 명란 핫도그도 못 먹는다. 야 그 코스별로 뭐 주는 거야? 몰라. 원래 명란 핫도그였는데 이제 겐지 핫도그로 내려갔어. 아니 나 겐지 핫도그 네이버에 쳐봤는데 그거 무슨 기름 한 1년 동안 안 바꾸고 막 그런 거 나오던데. 아니 그거 뭐 그거 먹으면 바로 발암 이 물질 생기는 거 아니야? 아니 그 뭔가 당뇨 환자가 먹으면은 하는 거 아니야? 그 암살이지 언니. 나 먹으면 안 돼. 나도 잘하지만. 저는 여러분 저는 뭐래요? 저는 뭐 먹인대요? 네. 언니는 아마 나랑 원래 명란 핫도그 같이 먹는 걸걸? 아 언니랑 나랑 그 뭐지? 롯데 호텔인가? 롯데 호텔에서 침착맨님이랑 쌍배님이랑 같이 식사했을 동안 우리 롯데 호텔 건물 밖에서 명란 핫도그 먹는 거 같아. 부산까지 가서? 잠은 어디서 자? 여인숙 아니면 우리가 잡아서 자야 될걸? 그 여인숙 네. 괜찮은 그거 쌍배님이 추천해 주실 거예요. 네. 오빠는 그 어디서 자요? 저 롯데 호텔. 저는 롯데 호텔이죠. 에스코스니까. 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쿠쿠예요. 부산 가는. 네. 쿠쿠. 그래도 겐지 썼다면 롯데 호텔 봐. 이거 어디 사세요? 실례지만. 네, 저요? 네. 아, 저 서울 삽니다. 아 그럼 행수님도 같이 가는 거죠? 어딜요? 부산이요. 네. 가셔야죠. 부산. 아 예. 네. 강키님은요? 강키 형은 아, 저는 LCK나 롤드컵으로 바쁘지 않을까요? 에 형. 그럴 것 같은데? 형 권력으로 한번 빼요. 제가 어떻게 뺍니까? 까다면 까는 거지.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아파가지고 형이 됐다 뛴 사람. 아, 그 사람한테 나 아플 것 같다면 되지. 안 됩니다. 대반이 앞에 카운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규 오면 그때가 딱 한가한 시즌 겹칠 것 같은데. 11월? 자르반이 이제 뚜벅이 때가 다 같이 한가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네 문도를 배나지 말고 이즈리얼을 배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좀 날카로웠어요. 문도는 안 무서운데? 약간 그거예요. 그러면 뭐 조금 더 오래 버티겠죠.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반얼검이 장인 픽 주지 말자. 예. 네. 그리고 이거는 이즈리얼을 진짜 잘해가지고. 맞아요. 이즈리얼 지어주면 문도는 트란들로 카운트 되니까. 예. 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즈 줘도 우리 바텀이 이겨. 약간 이런 느낌. 자르반 갈리오 요거 좋아. 뭐야 이러면 큰 틀에서 약간 아직까지 우트라는 거네? 그렇죠. 자갈.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루고라가 사네? 이 경기 진짜 재밌겠다. 지금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뽑기를 할 것 같진 않고요.
펜싱 진이요. 근데 바로스를 아무도 안 하네. 좋은 거 같은데. 배워줘야 되기 때문에 조합이 조금 이게 유성 바로스가 안 돼요 다. 문제가 되는 게 좀 있어서. 치속 들어도 좋은 거 같은데 이보다. 네 치속 들을 치속 바로스 할 바에 애쉬를 하죠. 뭔가? 아펠리오스로 네. 광역 으깨기를 해야지 승산이 있다 이런 생각인가? 던 선수가 형 애쉬는 막 매랑 큰매 날리면 시야라도 보여주잖아요. 또 모데? 어 모데 대 피오라 또 나오나요? 아니 이게 장할 때 탱커가 많아서 바로스가 탱커 잘 녹이니까 조금 안 하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강키님의 아, 시선으로 보면 안 돼요. 저는 그 나왔다. 그냥 평타 때리면 잘 녹이지 않나요? 형 아니 아니요 저희 평타를 왜 때릴 거라 생각해요? 강소연이 아니고 아 그런가? 네. 아직도 배움이 부족하네. 예. 아 이 형 아 이번에 했었어 했어 이 형이. 아니 저는 원래 임시라서 아 아니 이 형 몰라요. 아, 오랜만에 와갖고 지금 좀 까먹었나 보네. 인수인계도 있다고 해놓고 가니까 제가 뭐 알겠습니까? 강키 선생님이 시코스네요. 아 저는 예. 그 정도 만족합니다. 쿠우쿠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시코스는 쿠우쿠 아니에요. 아니 쿠우쿠예요. 쿠우쿠인데 호떡을 두 개 이상 먹어야 돼요. 특이하네요. 아 내가 좀 더 높다 형. 그러니까 뷔페인데도 굳이 먹여요. 왜냐하면은 제가 물어봤거든요. 뷔페인데 굳이 호떡을 먹이나요? 그러니까 그 최대한 식사 시간을 줄이고 싶대요. 뭐야 제라스 나왔다. 그리고 저 조합 저 조합 옛날 생각나는데 여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제야스인데 피오라 있네. 어 애니야. 오 잘하는 거 한 거 아닐까? 어 미드 애니야. 애니 무서운데. 애니가 또 상향을 먹었잖아요. 어? 애니가 이거 포식자 미드 애니 할 것 같은데요? 기동성도 좋고. 탑 바텀 탑 바텀. 어차피 미드에서 버틴다 이런 느낌인가? 고생도 할 수도 있고. 저는 유통기한 있어. 애니랑 제야스 시간 좀만 지나면 애니가 팔자 파가지고 영원히 얻어맞다 끝나. 아 그래? 애니가 근데 갱웅이 좋잖아요. 그렇죠. 정화되면 또 땡이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진짜 2등 못 보면 진짜 맞다 끝납니다 이거. 제라스의 이즈리어 있어가지고. 전패 다시는 뭉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함께해서 더. 잔아 때 특성상 왜냐하면 티버를 때릴 티버에게 풀딜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 티버 잡아야 돼요 근데 티버 되게 세요 잡아야 돼요. 엄청 세서 티버부터 잡아야 돼요 사실. 그거 무시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은 많던데. 어 그러면. 그럼 티버부터 잡는 게 좋은 거네요, 그죠? 네, 근데 안전거리에서 애니를 물 수 있으면 애니를 물어야 되는데 못 물면 티버부터 천천히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진짜 세요. 되게 반대가 된 거. 막 몸 불타가지고 근처에 있어도 아프잖아. 근데 애니 죽이잖아요. 티버 살아있는 상태로 티버가 화내요. 공속 개빨라. 아 그래요? 네, 개안권 써요. 개안권. 옛날에는 그거 없어 죽었던 거 같은데 티버가? 네, 패치돼서 개안권 써요. 아 왜냐하면 자기랑 절친인 애니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죠. 아 퍼스트킨 4에 그런 거 있는데 또 이해부터. 그거 저밖에 모르는 거 같은데. 네, 퍼스트킨 4에 그 형 그 위기에 처음 늑대인간으로 변환했어요. 퍼스트 뭐야? 보스 게임 있어요. 리얼 크크만 하세요. 재밌어요. 아, 리얼 크크 리얼 키키 제라스로 갔다는 또 얘기도 있어요. 메인픽이다. 그렇죠. 메인픽. 뭐야 누구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창났어. 누구야? 좋잖아요. 요즘 선호하지 않잖아요. 시장배님 오셨네요. 아 그럼. 아 퍼스트킨 4가 아까 상급지. 아니 어떻게 접속하자마자 창을 내지? 입장 소리만으로 창을 낼 수 있는. 그냥 제발 창 내지 말고 좀. 나가래. 뭐 아무 말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나가래. 그냥 들어왔을 뿐인데. 네, 아 진짜 너무 힘들어. 회장님 진짜 궁금한 건 있어요. 예. 그 로브레터 그거 하지마. 내용 아니면서 왜 귀여운 척 하려고 그거 올리셨어요? 하지마. 하지마. 어제 다 로브레터... 말했는데요. 제가 로브레터 내용 하지마. 아닌 거 알면서 아, 왜 귀여운 척 하려고. 귀여워. 귀여워. 낭독했는데요. 어제 그래서 다. 제가 또 읽어드릴까요? 희재양. 귀여운 척 하시죠. 쌍배님이 희재양을 위해서 디코스까지 만들었다 지웠어요. 이렇게 희재양을 배려하는 사람인데 잘해줍시다. 오늘 이제 성의를 많이 보여줬어. 네, 디코스 만들었다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지우신 분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약한 분이에요. 탑에 국밥 그리고 있는 둘 미드와 먼딜. 디코스는 뭔 줄 알아요? 종이컵으로만 대화할 수 있어요. 종이컵 전화로만 대화할 수 있어. 얼굴은 안 보고 만원경이랑 종이컵으로만. 괜찮네. 식사도 갑자. 우선 한번 놀러 오시죠. 제가 망원경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겐지스강 호떡 기름 500원 주고 종이컵에 담아서 준대. 아,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을 때 부산 가면 진짜 가는 거예요? 부산? 부산 가야죠. 그 마스터 간다고. 근데 이제 코스를 좀 동일하게 해야지. 현실적으로 저만 롯데타워 아 롯데호텔 갈 순 없잖아요. 아니 갈 수 있어요. 아 뭘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요. 아니 그거 좀 약간 공정하게 사다리 타기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쌍배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넌 사다리 탈 자격도 없어. 하지마. 하지마. 왜 그래 희재형한테. 사다리 타는 그 트래픽 아깝다. 아, 이제 너무하다. 프로버 트래픽 낭비. 야래. 야, 나, 야, 나 또 감성 터질까? 아, 사, 죄송합니다. 고마워, 죄송합니다. 동갑 내기, 쌍창 내기. 오늘 결승제예요. 오늘까지만 참아줘. 오늘까지만 참자 우리 둘 다. 네, 이제 진짜 오늘 이후로 정말 내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인간 1위. 그래 맞아. 아, 맞아. 우리 이제 서로 다시는 만나지 말자. 오늘이만 오늘까지만 딱 참자. 한 달 뒤에 사귄다니까. 나 뭐예요? 뭐 오늘까지만 참자. 그래. 아 오빠 재밌어요. 그만합시다. 아니 대회가. 아, 대회가 이제 시작되는데 왜 자꾸 이 집중을 안 하고? 백설랑님이 아깝죠. 아 당연하지. 언니 언니. 둘 다 아까워. 둘 다 아까운 걸로 해. 여러분 애니 나온 이유가 리산제라 챔피언이 없어서라는데요. 아 설마. 아 제발. 아 슬프. 제발. 아 제발 진짜 제발. 아니라고 해 제발. 네 리산제라. 가 없어서 애니 골랐다는데. 제가 아니라고. 아니지 않을까? 설마. 아니 정보가 왔어요. 아 바꿀 수 없냐 혹시? 네, 바꿀 수 없냐?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오. 저쪽이 날비를 좋아해. 날비를 좋아하더라고. 아 그거 그걸 건드려. 안 돼. 늪지대거든요. 오 안 건넜다. 와 이거 사네. 와 이거 와 10밀리언. 와 안 건넜다. 와. 쎄한 걸 느꼈나 봐. 쎄한 걸 느꼈나 봐.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눈치 빨라요. 와. 아, 머리도 긁어주고 머리도 긁어주고 이거 견문색 백이야. 견문색 백이 견문색 백이.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 다이아만이 가지고 있니? 마순팔도 채웠고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 우리도 인베 때 창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극적극적. 오케이 우리 인베 와요 쟤네. 네. 과로사님 팀 내가 아까 봤는데 인베 많이 오더라고. 일단은 인베이드 인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구가 당해주지 않았고. 인베 준비 딱 필요하면 시간 내면 되고. 예. 그럼 우리 바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수비 진영을 갖추고 상대가 들어오면 반대쪽으로 가서 와서 박으면 돼요. 개구리가 있으면 상대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 해봤는데 안 돼요. 그거 그래요? 인간절리는 네, 맞다는데? 허위사실? 네 허위사실이에요. 옛날에 됐는데 패치했을걸요? 부트에 지금 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니까 만약에 제가 90승 치면은 예. 어 가시나요? 가나요 동수님? 그게 들어. 오 둘이 서로. 와 냄새 맡았다. 와 이거 냄새. 견문색 견문색. 와 뭐야? 와 왜 이렇게 날카로워? 아니 뭐야 이거 서로 맵 맵 성공했나 이거? 근데 우리 상대 팀. 아 와드 와드 와드. 아 진짜 와드 못 봤다. 아. 상대 팀 따윤이님이잖아요. 개구리 선인. 어 예. 우리도 있어요. 누구요? 오로치마루 원딜. 궁금하네요. 네. 아니 왜 오로치마? 아니 왜 그러세요? 그만해. 아니 재미없어. 아니 본인이 해놓고. 아니 재미없어. 나는 진짜 대회 끝나면 네. 두 명 삭제해볼 거야 연락. 두 명. 아 재너님은 왜 삭제? 아니 죄송한데 저랑 아니 눈치 없는 게 죄야? 아니 눈치 없는 게 죄냐고. 아 그 칠한 게 칠한 게 죄라면 지금 사과해. 오. 어 애니. 와 무기 뭐야? 와. 와. 대포 놓쳤다. 대포는 놓쳤어요? 네. 오, 애니 하는 것도 처음 보네. 오. 풀써 풀써. 아, 이거 안 써도 됐다는데. 안 뜨는 건데. 대회라서. 대회라서. 아, 맞아. 긴장했나 봐. 긴장이. 이거 위축돼 있어요. 전판에 탑이 고속도로가 뚫려 가지고. 내 자르반 테오로스 약간 익숙한데. 너는 할 만하다. 너 많이 본 많이 본 분인데 저. 날카로운. 아이 익숙한데. 자르반 32세. 근데 이거 원콩강 많이 나오겠다.
제라스. 저거 원래 정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정화 들어야 또 왔다. 나도 정화 들어야 하는데. 또 왔다. 도망이 아니야. 나 망이다. 이거 진짜 당한다. 제가 정점을 해 주셔서. 와. 이거 너무 많이 왔다. 어, 이거 진짜 똑같은데 나 이거 똑같은데. 근데 진짜 소풍 님이 카정을 많이 가시네. 그럴 수도 있죠. 약간 아니, 킹각선에 킹각선. 선수가 어제 잘했잖아요. 잘했어요. 네, 잘했잖아요. 뭐지 이거? 갱을 이제 룩삼 선수가 워낙 잘 흘렸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네. 어. 오. 아 이건 괴졌다. 괴졌다. 오. 전멸. 오. 아 똥치. 와. 미니만 쳤었어. 악어포. 정글로들이 들었다 악어 형님. 어 아깝다. 근데 제라스가 나오네. 제라스 쓰레기라 해서 버렸네. 네 제라스. 아 제너님이랑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아 그래요? 말씀하신 분이 되게 말씀 잘하셨네. 네. 약간 상처 안 받게 말했네. 어 착하다. 아니냐 이런 말이 많았는데. 그래요? 예상이 다 흐트러지고 있어요. 제너님. 네? 제라스가 암살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현님 또 암살자 착착착 하는 거 어울리지. 예. 앉아가지고 양반 다리하고 쏘는 건 좀 그래. 답답하게 머리를 때리는 거 안 어울려요. 그럼 남자답게 들어가야지. 지하 사마준다. 예, 재현님 그 암살자 각을 너무 잘 보셔서. 아, 날먹하는. 예. 이런 거 하기 좀 아까워. 네, 그럼 그래. 맞아, 맞아. 재능 낭비네. 합합 들어가는 거 할게요. 예, 텔포도 들지 말고. 나는 진짜 롤에서 데드 잘하는 사람 제일 부럽던데. 이왕 입에 칠한 거 미드 샤콘 어때요? 향상이 플레이 스타일이 보여주고 있고요. 아씨 암살자인가요? 제가 미드로 할까요? 어 근데 상빈이 미드 돼요. 애니비아 됩니다. 애니비아 하게 됩니다. 애니비아. 어 들켜 안 들켜? 아 저 시야 안 보이는 거 뭐야? 일단 되게 못 본 것 같아요. 트런들이 드래곤 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아 근데 이거 약간 자르마님 시간 낭비하고 있다. 근데 이거 알고 용치다. 있다. 야 이거 용 어 이거 용치인가? 어 뭐 용 모르는 거 같은데요. 아 아니 알고 있다. 오 나이스! 와! 아 근데 이거 저거 역으로 자르반 전멸? 트런들 피가 없어. 트런들 피가 없어. 뒤태 뒤태! 무대까지 뒤태! 그리고 바로 여기 역으로 나이스! 이거 야 이거 날 와우! 와 자르반 나이스! 애니! 돌송님도 사는 거 같은데? 뭐야? 자르반도 사는 거야? 피어라! 피어라! 아이고 아 돌송 살아! 돌송님 살아라! 돌송님 살아! 안 되나? 어! 제! 오! 우드빨! 야 갚아! 와! 와! 장배님, 예, 예, 방금 보셨죠? 자르반 그 EQ 풀 EQ 하자마자 풀로 딱 뛰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왜 안 좋은지 보셨죠? 딜이 안 들어가요. 어, 안 뛰는 거예요? 띄우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뜨기만 해요. 딜은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플래시 EQ라는 거예요. 상대 풀이 없을 때 쓰면 좋대요. 아닙니다. 방금 동승님은 잘하셨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쌍베르만. 아, 띄우기만 하네. 충견이다, 충견. 그럼 EQ 풀은 무조건 봉인 해야 돼요? 쓸새가 없어요? 각이 나오긴 해요. 와, 잘하긴 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사실 쓸데 없어요. 없어요. 잔압 때에서는 EQ 풀 할 필요 없어요. 풀 EQ가 나아요. 네. 거의 모든 웬만한 상황에선. 네, 10번에서 한 아, 100번 중에 99번은? 아. 아닙니다. 그래도 잔압 때 미디 LPL이야. 네? 작은 LPL이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당무가 빠르게 합류를 해주면서 뒤쪽을 잘라나고. 아, 신당무님 사실 잘한다. 오면 안 돼요. 잘하지. 어, 내 애인 점점 상한다. 근데 아예 이키 먹었어요. 이키 먹어도 아, 저거 더 굴려야 되는데 플래시 빠져가지고. 어, 저 어떡해요. 갑자기 긴장돼요. 어, 나도. 벌써? 슬슬 다가올 시간을. 아 맞아 이제 아 제발 이거 1대1 돼가지고 합격이 더 왔으면 좋겠어. 와 미드 조이 대 조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 저 시즌 2에도 전멸 티버 저거. 어 왜 봐? 설마? 어? 어? 아! 와! 아 욕심 나게 했어. 욕심 나게 했어. 욕심 나게 했어. 오 더디 끌고 왔다. 더디 끌고 왔다. 어? 덤블 좁게 안 나왔는데 그 중이나? 설마? 어 이거 당승을 돌면 되거든요. 아, 어, 피오라 쌩쌩쌩. 네, 정말이. 어, 야, 아니 근데 저거 왜 참가봇 세 개 샀어? 아, 차를 덤블 좁게 사지? 그래도 지금. 그러게, 300원 남았나 봐. 400원 안 되고. 돈이 안 나, 안 돼서. 아, 돈이 안 됐구나. 이게 지금 성향이 진짜 아이템만 봐도 성향이. 이게 사실은 얇은 옷을 겹쳐 입는 게 보온에 좋아요. 오도륜. 와. 실제로 겨울은. 지금 여름인데. 여름인데 보온이 중요할까요? 자의 신발에다가 어 그 아니 화속성이 강한가 보다. 던님 제가 최대한 해봤는데 안 되네요. 쓰리 방패네. 복대네 복대. 아,
맞네. 공교롭게 딱 이렇게 됐네요. 오, 근데 진짜. 어, 저 채굴 먹고 가지. 와, 저거 돈. 와, 들어오지 않을까? 돈? 어, 들어왔다. 먹었네, 먹었네. 와, 저 범위 넓네. 와, 깔끔하다. 나 같으면 끝까지 치고 갔다. 서로의 성격이 잘 보이네. 오. 오, 빨리 빨리 빨리. 와, 달려오는 거 너무 매서워. 오, 개 무섭다. 진짜여 가지고. 2킬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배우네. 경님한테 나 써먹어야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순이 선수가 이제 좀 발이 풀려서 여기저기 계속 아까 탈려. 아 근데 이 경기는 응애 세력이 네. 이길 것 같은데. 나도 응애 세력 발음이 왜 이렇게 웃겨? 드래곤도 잘 챙기고 있고. 응애요? 강키 형님. 네?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습니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 저는 BCT가 이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 이번 반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응애세력 아까는 응애세력 이긴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졌잖아요. 아 이번에 그럼 응애세력 세 판 가나? 3곽 가나요? 예, 1대1 가네요 이거. 아 나 3곽 갔으면 좋겠다. 아 저 애니에 다 깊은 불신. 아, 저는 차라리 있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너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왜 보는 아, 맛이 빨리 있는데. 끝나고 갔으면 좋겠네. 왜냐면 긴장되는 텀이 더 길잖아요. 이렇게 한번 긴장을 안 하면 되죠. 어 너무 쉽다. 너무 명답이시네요. 대포 놓쳤다. 아, 삼각 간다고 하면 지금 준비할 필요 없으니까. 전 선수 출 때마다 이렇게 대포 놓치는 모습이 계속 보여가지고 또 어제도 룩사님 머리가 깨졌는데 너 이길 뻔한 거 보면은 이번 게임도 할 만할 것 같긴 한데. 아 그래도 레벨 리드 중이다. 얘기하신대요? 어 근데 지금 원래 피오라가 더 세죠 모데보다. 와 잘 봐 지금은 저요 딱 저. 와 이게 애니의 그 폭딜 저마인이. 어 이거 탑클 돌았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덤불 도끼다. 덤불 도끼. 빠졌어요. 덤불 나오면 저게 상대가 안 돼서. 저 덤불입니다. 아 기다려보세요. 아 이거 또. 송풍관의 선수가 진짜 자리를. 진짜 무섭다 강키 형. 제대로 틀어막았네요. 네 아니 저건 근데. 근데 원 내가 알기로는 제라스 카운터 애니가 제라스한테 카운터 맞는데 되게 세게. 형 잘하세요. 그래도 그런 거 감안해도. 모르겠다. 아니, 솔직히 왜 방금 더운 거 아니야? 아펠리오스 이렇게 이상하게 때 진짜 듣자 하니까 자나 때 나오는 사람이 여기 다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애니가 진짜죠. 맞네. 역시 이게 이 세트의 룩삼이 아닌가. 이제 그 보기 좋아요. 그렇지. 그 첫 판만 이제 좋은 플레이를 보이고 점점 힘이 빠지니까. 아니야. 해줘. 해도 미안해. 해줘. 네. 해줘. 해줘. 한 번만 더 해줘. 다르게 리액션 할게. 빛과. 시간 돌리기. 오케이 그럼 저부터 해요. 시간 돌려요. 반피 까고 다음 전력으로 깨버리면. 어 들어봤다. 상당히 유력이 가져. 근데 이거 포킹하다가 한타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애니가 그런 그 틈을 안 주겠죠? 애니 그냥 궁 박아 버릴 것 같아 전멸 써가지고. 근데 이거 애니 혼자 박아야 되는 도와줄 사람이 딱히 없어가지고 혼자 해야 되는데 아 모르겠다 예측하는 게 의미 있나 싶기도 하고 덤불 덤불 포기한 거예요? 덤불조끼 아니 혼자 걸어가 하는 게 상상이 안 되긴 하거든. 근데 덤불조끼 그 저게 뭐예요? 아 치하지 말 능력이 뭐? 초코어까지는 모데가 이겨요. 초코어까지는 이 경기의 룩삼? 피오라가 코어템 두 개 나와야 돼. 아니 싸움이 안 돼요. 근데 아, 모데가 진짜 힘들어. 요즘은 다 그냥 치감 간대는데 그냥. 약간 진짜 어제 기억이 자꾸. 덤불 가면은 안 돼요 저거 피오라가.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이상하다. 어제는 좀 이길 각은 보였는데. 그렇죠. 약간 끝 싸움이었는데. 웬만한 캐릭에 다 피읍이 있어. 그냥 새끝 싸움. 네. 요즘은 없으면은 안 쓰니까. 뭘 찍을 때마다. 라인 유지력 좋은 게 장땡. 어 최고 두 개나? 어? 다들 상해요 이거. 피오라가 모델 상. 어 160원 떴다. 하고 있어요. 탑이 죽으면 죽고 최고는 안 되거든요. 테를 아꼈고요. 어 근데 이거 왜 테를 아꼈지? 또 원래 하나 쓰셔야 되는데. 싸움을 위해서. 까비. 있죠 양 팀. 아깝다. 자 두 번째 드래곤. 바람 드래곤 나왔는데. 오 저거 버그. 버그 플레이. 와. 와. 반응도 좋았는데. 아 저기 와드가 있어서 방심했는데. 자라반 32세 땅굴을 팠어. 아 근데 하면 안 되는 플레이였다. 전멸했던 것 같은데 방금. 네. 비창하고 네. 이제 전멸로 막. 와드 지울 타이밍을 하면 안 되는데. 이즈리얼을 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지만 뭐 자르반도. 아 애니도 있구나. 작아서 안 보였네. 자 여기 보고 있는 와중에 애니 둥.
스타워크. 와, 에리. 와, 자르반 궁 지켜주면서. 디바 폭풍 딜한다. 디바 개쎄. 디바, 디바 실피로 계속 딜함.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요? 용도 먹고 탑도 밀고. 네, 그리고 약간 아쉬운 괜찮은 거 같은데? 잡았고? 요 리콜도 끊으면 괜찮은데? 방금 요 모데가 먹었죠? 아니요 아니요 이지리얼이요. 이지가요. 이지가 먹었어요. 원딜을 잘랐으니까 그냥 친 거 같은데 지금 애니가 거의 2인분 데미지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오 최고를 근데 이 많이 했다. 와 피오라한테는 빵긋 저게 피오라의 무서운 거 싸움을 졌지만 난 좋아. 네 피오라의 역할이기도 하죠. 용도 먹었고 무적 타이밍 기가 막혔네. 아 그럼 아, 무적 딱 들어왔으면은 데미지가 너무 세다. 사기야 사기 타릭 장인이셔. 그런데 그 와중에 판단 좋았어요. 제라스와 이즈리얼이 드래곤방 어떻게든 먹자. 트런들이 스마일. 아 이래 되고 약간 또 1대1 느낌 나는데. 결국 집중하면서 룩싸움은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더는 아 저는 그 코어 좀 나오면은 BCT가 유리할 것 같아요. 세판 하는 건 상관없는데 세판 하는 동안 저게 진짜 애매해요. 우리 팀이 창이 날까 봐. 우리에게 대화 시간을 너무 주는 게 아닌지. 결과론적이거든요. 몰라. 맞아요. 네. 그렇죠. 형님, 강키 형님. 예. 디코 좀 개인 디코 좀 봐주시죠. 용싸움이 예. 큰 도움이 됐다고 오, 봐요. 이게 좀 그래도 히트를 했어요. 아니 장비 말고. 은밀한 대화. 뭐지 이제 행수님이 러브레터 쓰나? 아 뭐 딱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셨나봐요. 이거 보더니. 나는 피오라의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데카이저는 테프를 사줬는데 피오라는 안 탔으니까 보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선수 템이 닌탑에다가. 와 아머 3종 아머 3종 세트. 와. 근데 이제 슬슬 진짜 빨리 했으면 좋겠어. 약간 보는 게 약간 지쳐간다. 자르반이 9렙이고 트런들이 7렙이네. 용싸움에서는 BCT가 화장실 가요. 가면서 어느 정도 이득을 챙겨. 아, 우리가 뭔지 했으면 이거 얼마나 즐겁게 보고 있을 텐데. 아. 접어들지 않았나. 그냥 아까는 생각 같으면 죽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와이 바뀌었어. 지금 피오라가 아니면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딱히. 네. 자르반도 사실 탱킹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좀 말려서. 자, 애니 땅굴. 나는 나는 이제 하도 창창하니까 나는 나도 내가 스스로 보기에 창이 돼버렸어. 아니 나 컨셉이 아니고 나 모르겠어. 아니 나 근접 미녀 걸어가는 게 웃겨서 웃은 건데 왜? 아니 나이 나도 그냥 약간. 저 이즈리얼 큐가 좀 웃겨가지고 웃었어. 나는 그냥 이제 컨셉이 아니라 진짜 본질이 되는 거였어. 아니 백설장 처음부터 컨셉은 없었어요. 지금 착각하고 있어. 자기가 컨셉이었어. 그만해 사운드. 나한테. 아 저 사운드 진짜 악질이야. 여기서 만약에 죽잖아요. 너 그때 왜 죽었니? 와 불꽃 피드백. 아니, 와 이제 눈치 봐라. 너 오늘 아니 그, 진짜 참는 반응도 안 해주면서. 맞아. 아니 왜 그래 나 자꾸 왜 자꾸 나한테 감 감정 해소해. 어제 내 카톡 봤어? 아예 안 봤어. 아예 안 봤어. 아예 아 좀. 아니 일십했잖아. 아 좀 그 대답 좀 해줘요. 쌍배님 내일 화이팅 이렇게 보냈잖아 내가. 아 이제 메시지 삭제한 거 있잖아. 그게 본만 본 내용이었는데 삭제했잖아. 와 절대. 그거 봤냐? 이게 이즈리얼이 아니었다면 좀 나갔을 텐데. 아 그만해 아 좀 그만. 제발 저기 좀. 둘이 얼마나 사담을 나누는 거야. 나 진짜 좋았겠 진짜 좋아. 시간을 투자 했지만 소득은 엄마 없었습니다. 아빠 싸우지 마. 아니 근데 진짜 봤어? 서현아 난 너 같은 딸 준 적 없어. 너 같은 딸이래. 압도적인 성장력으로 게임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막내들 싸움이 진짜 봤습니까? 역전을 했고 CS도 40개. 아유 아빠 못 봤어요. 타이밍으로 봤네. 싸움의 성장기관을 벌어줬고 아, 봤어요. 방금의 그 땅굴로 봤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가 뒤지라 보냈거든요. 오히려 역으로? 못 봤어요. 봐봐 반응이 그게 아니니까 딱 그 헛웃음 한번 하고. 아 치아민이 그만하세요. 아 제발 경기에 모두 집중합시다. 경기에 집중합시다 우리. 아 경기에 집중합시다. 우리 단합돼야 돼요. 대회 전이에요.
네, 대전이요. 거기는 해설하고 해주시죠. 네. 아니 이게 어떻게 어? 자중질환. 제너님 지금 역캠 보내보고 있나요? 아, 와. 진짜. 아니 뭔 소리세요? 아 그건 냅둬. 아니, 일반 팀원이자 일반 팀원 그냥 사생활은 냅둡시다. 팀장도 뭣도 아니야 저 인간은. 존중 봐도 괜찮아 사생활. 아니 여기 역캠 대변하는데. 아니 나 쳐야 돼. 아니 나 쳐야 돼. 왜 될 줄을 받는 게 재너님 그냥 손에 나 진짜 그냥 사람 일이야 사람 일. 아니 한결 같네요. 그냥 가렌 일. 이거 역캠 이거 했냐? 아 이런 거 쏘지 마세요. 저 안 좋아요. 아니 재너나 넌 언제까지 사춘기를 내? 어? 철좀 들어라. 역캠 거 쏘지 마세요. 저 안 좋아요 그런 거. 아. 애니를 물면서 부정하는 거. 이제 마지막까지 단합이 안 되는데도 이거, 우리가 이 정도 하는 거는 진짜 포켓으로 넘어와. 와, 나이스. 와! 아, 이거 너무 잘 싸웠다. 와, 뭐야? 애니 혼자 아, 이대 1에서 내려야 될 것 같아. 그 와중에 이지리얼 한 개 잘라내는 거. 어. 와, 막아준다. 와, 차력 쇼인데 애니 차력 쇼. 그 애니 땅 코트 때는 조심을 잘했는데. 야, 그래 도현님 또 귀찮게 막 하네. 아, 짤짤이 계속 날려주네. 어. 이제 그냥 끝까지 판단을. 어, 과연 용 스틸? 어, 스틸 설마 스틸? 아, 안 보여요. 시야가 안 보여. 아, 방패. 아, 이번 한번 진짜. 와우, 밥주님. 저걸 피했어. 시야라도 있었으면은 뭐 해볼만 했는데. 드래곤에 좀 집착을 좀 하지 않았나. 한번 아, 애니 잘해. 아, 애니가 너무 잘 불었다. 와. 와. 네넥톤 이런 친구들이 딱 미쳤다. 맨날 되게 타거든요. 아, 또 앞에도 호응이 좋았어요. 네, 딱 화염포로 네, 전멸 쓰면서 앞전멸을 과감하게. 와, 저기 대기하는 거 저 구슬로 하는 건데. 네, 순나무님이 샘폭이 넓으시네. 네. 이게 좀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 제너님 눈치를 주니까 대화에 참여하네요. 그래서 아니 피곤해서 피곤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끊겼나? 그러니까 너무 제너님 그 뭐라고 하지 맙시다. 아니 돈에 끊겼다니요. 바로 아니 근데 그만 하시고 그 여러분들이 말한다마자 끊기긴 했어요. 빨리 대원으로 내려. 아니 닌데 잘 보냈었는데. 용 뺏겼어? 어 그럼 분명히 이럴 거야. 괜찮아. 어 내가 피오라 엄청 세진 거 같은데. 아 저거 좀 더 있어야 돼요. 나오면 돼. 2포 나와야 돼. 딱 2포 나오면 달라집니다. 챔피언. 근데 이거 애니를 너무 못 막을 것 같은데. 저 미드에 와드 박는 거. 예. 애니 웃긴 게 레벨은 비슷하고 성장도 크게 차이 안 나는데 제가 붙어 있어요. 저거 죽으면은 깨퍼짐. 뭐 안 죽겠네요. 어? 죽기 쉬운 거 같은데. 어? 안 죽는다는 소리. 지금 보시면은 한 개도 안 깨졌어요. 야, 근데 큐어 잘 맞춘다. 거 봐. 들어온 거 봐. 지 않을까 한 타면? 전령도 결국에 아까 첫 번째 전을 먹 전령을 먹긴 했지만 두 번째 전령은 그냥 아무도 아무도 못 먹었기 때문에 지금 미드 파워를 깨려면 저 제라스를 죽여야 돼. 팔이 궁 쓰고 자르바니 박으면 잡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맞대. 이제 21분 아, 그 뭐? 시점에서 브라운 귀한 브라운 귀한 아, 날라갈기. 바로 전 네. 놓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브라운만 저러더라고요. 팀 입장에서 행복인가? 그냥 자르반이 애니만 물면 돼요. 그냥 네. 무조건 애니를 자르고 시작하면 러너도 안 해. 자르반이 애니만 물면 돼. 하시기 때문에 저 애니의 궁극기를 근데 자르반이 알까요? 아. 아니 너무 아 그만해. 아니 실례되는 말입니다. 아니 왜냐면은 허진우 님을 의식하잖아요. 왜냐면 그 자르반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현상은 붙어 있죠. 왜냐면 애니는 처음에 한 쿨 돌리면 전투 시작에서 한 쿨 돌리면 그동안 좀 딜이 없는데 허진우님은 지속 딜이 바로 들어가니까. 네, 자 미드 쪽 아파트. 되게 잡아먹으시네요. 들어온다. 자 물론 가. 봐봐 애니 쪽으로 안 물잖아. 오 나이스 한타. 앞에 아이고 프리스틱이다 이거. 아이고 이거 아이고 망했다. 잠깐 잘 깔리긴 했는데 피오라. 그리고 이거 어떻게? 아, 내 앞에 총이 네. 왜 이렇게 딥이 안 나오지? 앞에? 어이구 비스티, 어이구, 어 한 번 더 들어가. 불이, 어이구 불이. 딜 잘 들어가는데? 어이, 비스티 불이에요. 32세. 아, 와 귀형. 32세가. 아, 근데 애니 물었으면 잡지 않았을까요? 아, 그러니까 형 말한 대로 됐는데요? 뒤에를 안 물고 앞에 한 명한테 물어가지고 아군 그 진입로도 막았어요. 네, 전 애니에 공 썼으면은 노프리아 잡았을 것 같은데 제라스가. 와, 제너님. 어, 네? 지리는데요? 아니 뭘 지려요?
그 이유를 아유, 보고있는데 지리네? 아니 뭔 소리입니까? 아니 뭐, 아니 뭐 도망가지 마시죠! 아 방송 되게 행복하게 하시네? 아니 뭔 소리... 아니 뭔 소리입니까? 분석하고 있는데 네, 대박이 없어 분석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도 같이 분석했어요 아 좋네 이쪽으로 말... 오 씨 뭐야 이거 가지마! 애니 엄청 까다롭다 제가 봤는데 자르반이 EQ로 들어가고 궁 썼잖아요 한 대도 안 때리고 그냥 뒤로 뺐어요 풀키로 그리고 EQ가 다시 돌아오니까 한 번 들어가고 죽었어요 애니를 못 자른 게 좀 컸어요 방금 애니를 잘랐으면은 어? 이거 피오라 투포 나갔다 이제 뚫겠다 이게 노데스로 끝난다고 애니가 진짜? 이런 조합인데? 자기가 눌러놓고도 얼마나 후회했을지 어? 이제 죽겠다 이거 나 어떻게 살라고 하는 조합인데 이게 저럴 때는 바로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노데스로 끝난다고? 자 그래도 지금 국회 돈 차이가 그렇게 안 나? 아니 저리 가세요! 또 오다 와 와 애니 너무 세다 아 그러니까 너무 세다 와 이거 블라인드 가겠는데? 그러게 보람이 많아지고 애니가 CC거니까 살아나기가 힘들고 그리고 미드 1차 타고 아니야 근데 루고라가 못 이길 것 같은데? 루고라가 스플릿 하면 몰라 나무님 마음처럼 너는 우리 영웅이야? 왜 피형 우리 옛날에 소울님한테 당했잖아 왜 그래? 떠오르기 싫은 몰라 이거 나 안 봤는데 UBX 너 틀렸어? 안 봤는데 역전패를 당했잖아 뭐야 스틸 했어 스틸 두 번 스틸 두 번 2대2가 됐어 스틸에 성공했습니다 이즈리얼 궁 제라스 궁 같이 들어가니까 이게 진짜 어렵죠 팬이 와요 네. 뭐가 계속 날라오니까 네. 아 근데 저게 진짜 백도 쉬워요 네. 고려해야 될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기냐 노스마였나요? 아니 그냥 썼는데 못 먹는 돈 차이가 별로 안 나 될 것 같은데요? 뺏어 먹으려다가 이게 심리가 뺏어 먹다가 네. 초기화가 되면 아 저럼 이제 멘탈 흔들려 정글러 입장에서 다, 또 다시 빠지니까 아. 근데 이즈리얼이 슈퍼 진짜. 플레이하면 한 번쯤은 비빌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많이 불리한 거예요? 여기서 네, 스마 있었던 것 같고 스마가 있었네요. 돈 차이가 별로 안 나. 그래서 이제 뒤로 뺏어 먹는데 갑자기 초계가 돼서 에라 귀찮다 그냥. 약간 먹자. 그런 것도 전술적으로는 네. 왼쪽이 진짜 유리한데 전술적 강점을 못 살리고 있어가지고 네. 몰라요. 아 여킴 도련 그만 쓰세요 이제 집중해야 돼요. 뭐 이렇게 뭐 밤을 아, 자꾸 어떤 걸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말하니까 자꾸 더 쓰잖아요. 알았어. 10분 시간 줄 테니까 돈 바꿔 와요. 정신 없게 해버리면 정도. 네네. 팀장님이었으면 원래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아니 저는 원래 이러지 않았습니다. 12대2인데 골드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버린 라인이 좀 많고. 애니가 자기 몸 태워서 게임 유지시킨 거라 좀 CS가 낫긴 하네. 제압 골드 한번 뺏기면은 그동안 쌓아놨었던 그런 기술. 실로 뭐 CS 먹은 거죠? 야, 포킹 조합할 때. 훈련돼서 실로시네. 진짜 시야만 잘 먹으면 편하긴 하는데 애니 위치 애니 참... 장작의 왕이야 자기 몸 태워가지고 유지시키고 있어 장작의 왕 제라스가 그 자주포 아, 이제, 자주포 이제, 모드 난 이제 슬슬 도핑해야겠다 그쵸 저 피오라를 결국에 또 전판 아 그러면 2대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지금도 3일체가 나온 시점부터는 모데카이저가 사이드에서 막을 수 있나요 이거? 도핑하러 가셨나봐요 벌써 힘들고 이제 애니가 좀 영지 먹어? 지금 모데카이저가 팀한테 붙느라고 지금 레벨 격차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합류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랩차가 4렙차인데? 신기한 팀이 어떻게 보면은 레벨이 오히려 밀리는 그런 좀 신기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라인을 많이 버렸어요. 팀 도와주느라 서로. 야따님 9렙이다 9렙. 밥 먹는 것도 한번 쳐다보고. 쌍배님. 로밍을 너무 많이 다니셨어. 예예. 술 드신 거 아니죠? 멤버들이 진짜 고생이 많아요. 아 저는 탄산 같은 거 절대 안 먹어. 탄산 커피 드신다고. 되고, 아 탄산 커피요? 커피가 탄산이에요? 뭐 맛 이상할 것 같은데? 탄산 커피가 거의 그런 거예요. 파인애플 피자 뭐 그 뭐 민초 뭐 이런 급이에요. 사실은 호불호 좀 되게 좀 갈리는. 근데 저승훈은 피오라가 뭐대 이겨요? 투코어 뜨면 이기지. 이제 27분 지나고 속보 제너님 점점 경기화면보다 영도창이 커지는 중. 아 아니에요 형 제너님 너무 좋은 거 봐서 나도 같이 보고 와도 돼?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아니 자꾸 여러분 이상한 짓 하지 대회 맞아, 대회 임하는 자세 자체가 어? 일반 팀원은 이게 안 되네. 괜히 금방 아 교차 할 것 같은데 이거. 구분 들어왔지만 살아나갈 수 있나요? 어 와 이거 들어왔다 어 이러면 애매해지는데? 와 아, 네 여기 뚫렸다. 이거라. 어, 제가 스프링인데. 자, 근데 아이고, 풀 들고 죽었다. 도현, 도현. 이주리얼이 이때 좋거든요. 이럴 때? 잘 버텼다. 이 정도만 버티면은 시간 벌어 줄 수 있지 않나? 피어라 스플 다시 시간. 그래서 유일하게 또 한 명 웃고 있죠. 네, 아이가 진짜 피어라야. 누고라가 크고 있다. 어, 그 누고라 당연히 막 있다. 이거 누고라가 뭐 진짜 만들 수도 있지 않나요? 전님은 초코까지 뽑았으면 되죠. 선수가 아까 공실수 때문인지 이게 피오라 잡았죠. 별로 없긴 하네. 아 이것도 말실수 했나? 저주를 내렸다 이거. 멋진 무덤을 만들겠다는 생각. 이번 드래곤 같았다 애니가 죽지 않을까요? 노플인데. 가두면 좋고 둘 중 하나만 가둬도 괜찮고. 글쎄요. 애니만 가도 돼요. 죽일 수 있을까요? 휘영 무수비가 애매해지고. 와. 어제 어제 교육을 어제 네. 그 경험 사방팔방 공격 분위기가 달라요. 네. 야 피하는 거 봐라. 전도 버텨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룩삼이도 여기서 잘했다. 와 루고라의 사방팔방 공격 아래쪽에 포터도 밀었습니다. 자기 역할 해주고 있어요. 어제는 이거 본대 네 명이 피오라만 좀 기다려주면 되겠다. 피오라도 눈치 보면서 밀고. 안 썼어요. 네, 아 그러게요. 아, 네, 오늘 쓰려고 어제 안 썼잖아요. 아, 아껴냈거든요. 아껴냈거든요. 네, 아껴놓은 거죠. 전한테 쓰려고. 네, 아껴놨습니다. 드래곤 2대2 상황에서 아펠리우스 무기 관리. 오, 오. 저게 원딜이냐? 무기 잘 만들어 놨다. 제너님. 어떻게 제가 날 때리지? 제너님. 네네네네네. 아까 피오라. 느낌 있었죠? 어우 느낌 있었는데요? 근데 같이 죽은 게 좀 아쉬웠죠? 예, 좀 아까웠어요. 아, 이럴 테니까. 근데 만약에 저였으면은 그렇게 안 좋았을 텐데. 안 봐, 이 사람. 아니 뭔 소리야? 한 번에. 아니 안 썼는데요.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넌 화장실에 화장실. 아니에요. 영도 보고 저 약간 잠깐 봤는데 수영장 파티 오리 하나 있던데. 아니 뭔 소리? 아니 수영장 파티 스킨인가? 와 뭐야? 딜? 암살자 암살자. 그렇습니다. 순당무 스틸할 존재를 없애버렸죠. 네. 이제부터 또한 죽나 이니가? 교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형 덕분에 안 죽네요. 공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가지고. 네. 이게 패닉에 걸렸나 봐. 애니를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나 봐. 용하타도 안 일어나네. 아니 이거 애니 잘 뽑아줬는데요? 그러니까 이 응의 세력 팀은 응의 세력. 아니, 만약에 애니가 아니라 아 여기 응을 3명이나 먹었네. 뭐 애니 남아준다 뭐 그냥 게임 절대 이런 거 없을 거야. 다 터질 것 같은데. 아이고 3명 먹어서 어떡하냐? 더는 척하네. 아니 뭔 소리? 아니 뭔 소리라뇨? 아니 뭐 있어요? 저 되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캐리하네요 순다고. 혼자 다 했단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애니 대 피오라의 캐리 대결이 된 것 같은데. 애니 대 피오라의 캐리 대결. 이거 결국 풀등 대전하면 어떻게 되려나? 좀 이제 미드 순당문 선수. 난 몰라. 루고라 뚫러간다. 루고라 뚫러간다. 제가 아니 레벨이 17인데. 할만하다. 제가 봤을 땐 자르반이 잘 가두면은 될 것 같아. 이거 적다. 이거 적다. 사방팔방 온 거. 하나 남았어. 오. 그렇지. 네, 탱키하네요. 아이고 까비. 아이고. 그래도 버텼는데? 그래 버텼네 진짜. 방각이 딱 적성이상하네. 나가야 되는데. 네 아무 템을 두들 말아도. 근데 저건 버티는. 오. 와 무서워. 무서워요. 와. 제 꿈에 나오겠다 저건. 귀여운데. 와. 걸리면 죽거든요. 그쵸 제나님. 한 방이에요 지금. 네. 그쵸. 그 꿈에 나왔으면 좋겠다. 꿈에 나왔으면 좋겠어. 꿈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꿈에. 코치님들도 이상해지는 것 같아. 저번 괜찮네요. 팔로우 하겠습니다. 그게 자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와, 저 리스펙트다. 어떻게 애니는 한 번도 안 죽고 티를 다 만들지. 형이 해낸 거잖아요, 형님. 아주 괜찮아. 아우, 잠깐만. 진짜 안 동승. 이건 아니었어요. 뒤로 빠졌습니다. 결국에 이제 멀리서 쏘는 조합이니까 상대편 입장에서는 바로를 치려면 일단 뭔가 상대편을 죽이고 쳐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와.
멀리서 쏴라 하면은 진짜 어두운 거 못 나가겠다. 아 이게 근데 BCT 팀은 그 아까 와 이거 애니 와 뭐야 와 아이고 애니 최다 손포 아이고 일단 빼고 봐. 아이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이렇게 되면 어? 어떡해? 어, 아, 귀찮. 앞으로 들어가다 아이고, 어떻게 돼? 어. 아이고, 이거 끝났다. 아이고. 아, 이거 완전 날렸다, 이거. 아, 날렸다. 와, 그때가 다 틀렸어요. 와, 역대급 미드킬이다. 아이고. 이거 이산들 어떤 게 신한수네요? 그렇게 이게 한 번에 쾅 죽이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가. 공포가 학습됐어. 와 10킬 됐어. 무엇이야? 이거 애니가 싫어하는 거 다 모아놨는데 캐리는. 아니 이거 아니 여기는 미쳤다 진짜. 어제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대. 와 이거를 1대1로 비비네. 10터져. 와 이거 이거 또 한다는데. 루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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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하다 짠하다 루고라 짠해. 아 어 귀형. 그래도 애니 한번 죽었네요. 여기 드디어 1승을 가져갑니다. 방금 방금이야? 첫 승리. 네. 아 이거 또 또 3세트 가네. 블라인드다 블라인드다. 와 좀 어, 캐리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런 엔딩이 나오네요. 네. 아유 3세트가 또 나와버리네. 와 나 애니가 노데스 캐리한 건 태어나서 처음 봄. 애들 10년 봤는데. 네. 어, 와. 좀 움직여주면서. 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10년 경력 중에 본 사상 최고의 애니네요. 그러니까 네. 공포가 패시브인데요? 보는 다 도망가는데? 네. 와 딜 뭐야? 와 뚫었어 뚫었어 미터기 뚫었어. 저거 명치 딜인데 다. 저거는 애니 개사이클이 상향을 알게 모르게 많이 받아가지고 네. 요즘에 이제 옛날에는 근데 이게 타릭이 네. 요즘에 그렇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잘했는데 타릭도. 침착맨님 침착맨님 팀 저 타임에 공 많이 썼는데. 침착맨님 팀 미드도 이 정도 미드 캐리할 수 있는 거죠? 네, 저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영도 말하고 합니다. 팀장이면 됐는데. 네. 팀장이면 됐는데. 뭐 계속 뛰어다니면서 모든 라인을 풀고 있어요. 탑 빼고. 그렇죠. 네. 아 이렇게 되면 두 팀의 블라인드 픽으로 세 번째 세트가 준비 중에 있어요. 대전 날 영도 보는 사람 처음 봤어. 아 불나간다. 네가 나오면 예? 애니 오늘 아니 아니 혼잣 말이야. 안 했을 텐데. 아니면 쌍조이? 조이 조이. 아닌 것 같은데 들으라고 한 말인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채팅창에 올라와서. 네 정말 볼만한 매치업이 굉장히 많은 블라인드 픽까지 결국 두 팀이 끌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야, 조이 풀리겠네. 녹삼님은 강유한다. 네, 서로 조이 잘해갖고. 조이 밀어져? 네, 이제 그만 조이 여러분들. 잠시 뒤에 조이 밀어져?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그 뭐야 제너님. 네? 그 그거라면서요. 뭐 네? 되게 막 화기애애한 영상이 나온다고 하네요. 저희 다 돈독해지긴 했어요. 아 그래 뭐길래? 아까 좀 화가 좀 많이 났었던 시청자들이었는데. 전화 때 전화 때. 아니 아니 지금 광고 보고 있어 광고. 빨랐어요? 광고. 지금 뭐 오토바이 보고 계신다는데. 어 아니 오토바이. 주인가나. 저 오토바이 살라고요. 저 차를 네. 못 타가지고. 지금 이종들 여러 오, 수영장 파티 오리아나 크로마 팩 보고 있습니다. 뭐야? 와 씨. 놀래라. 저 아 근데 저런 거 방송 나왔대요. 아니 뭔 소리야? 아니 뭘 뭘 저런 거예요? 와 씨. 이거 내일 못 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가서 볼게요. 뭔데? 아니 아니야. 아니. 스토리 아니야 뭘 가져와요. 아니. 다 가서 봅시다 우리 팀원들. 저 그 광고 보고 있어요. 아니 아니 뭘 봐요 몰라요. 아 뭐야 다 모이시라. 아 모이시라. 지금 도가 아니구나. 아니요 저 이런 거 안 봐요. 아니 왜? 와 이번 케이틀린이야? 아 와 뭐야? 뭐야? 채선이 멈췄는데요? 집중해가지고 입좀 다물어 봐요 채선이. 아 이런 소지 마세요. 아 이거 그좀 통과하세요. 원래 이런 건 아니잖아. 뭐? 채선이 침 나오겠다. 입이 열려있어서 계속. 뭐야 옷을 왜 입다 말아? 전 아 그 저런 것이구나. 전 팀장이라는 전 팀장이라는 인간이 대회에서 분석을 안 하고. 아니 저도 제가 다른 스트리머들 방송이나 보고 있고. 아니 여러분들 저도 불가능력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만 쓰세요 이제. 네. 아하!
아 이런 아 너무 자극적이네. 야. 아니 뭘 오버야. 대현님 곧 사라질 것 같은데. 아니 뭘 사라져. 방송 정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잠깐 휴가 다녀. 곧 여러분, 사라질 것 같아. 아니야. 야 이거. 어 이분 그거잖아 수련수련님이잖아. 네 맞아요. 오 어떻게 아세요? 감사합니다. 알죠. 수련수련님. 오 어떻게 친분 있으세요? 아니요. 지나가다 지나가다 방송하시는 분. 까비. 1페이지에 나올 때 계시더라고. 아, 수련 수련. 오케이. 수련 수련. 팔로우. 아, 저 팔로우가 치라고 했네. 어? 예? 사장님. 예. 저 수련 수련님이랑 저녁 식사 같이 해봤습니다. 저녁 식사 해봤다고요? 어, 왜요? 네, 수련 수련님 무슨 코스예요? C 코스는 아니겠죠? 수련 수련님 푸대접하진 않았겠죠? 아니 그 아예 나름 그때 좋은 코스로 왔었습니다. 근데 너무 급격하게 만나가지고 급격하게 만나서. 아니 어쩌다가 예? 식사하신 거예요? 아 그냥 부산 오신 김에. 근데 거리를 좀 두세요 이제. 왜요? 희재양이 듣잖아요 지금은. 아 제발 그만하세요. 백사장님 지금 백사장님들 지금 뭐 하시지? 괜찮아요. 지금 부적절한 콘텐츠로 신고 중인데 괜찮지? 아, 아니 뭐 부적절한 아니 내 이거 아니 근데 그런 말 그런 말 하면 안 돼. 진짜 해 사람들이. 아 그래? 어 진짜 해. 아니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아이 저 이제 분석 제대로 해야 돼요. 아니 무슨 소리야? 아 그만. 오! 하지마! 하지마 이 암살각 되지 마. 와 진짜 이러다 야동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난 저 아무 야동이에요. 보다가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불길한 소리 마세요. 아 이거 또 오래 걸리네 기다리는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이 기다리는 시간? 어 전 기다리는 시간이 즐거워요. 아 나 기다리는 시간 제일 싫어. 아 아 뭐야? 기다리는 게 제일 싫어. 네 2020 AMD 잔하 때 일단 첫 번째 시즌 아니 저기 좀 이러자 나오겠다. 아니 내 걸렸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왠지 6각 나올 것 같네요. 항상 그 앰비션 해설이 50에 6각이 자주 나오고. 와 근데 3경기 미드 뭐 나올까요? 진짜 궁금합니다. 네, 40분 경기도 있었고 그만큼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 정말 치열해요 확실히. 네, 이렇게 쉽게 끝날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경험이 그래 왔어요. 미드. 네, 이제 블라인드 순당분. 예, 지금 1대1입니다. 지금 또 블라인드 픽까지 가 버렸어. 정말 궁금합니다. 조조대전일지. 조조대전. 네. 아니면 지금까지 다 다 3경기 하지 않았어요? 맞죠? 다 블라인드. 예, 다 블라인드 다 갔어요. 의도하지 않은 픽이었지만 애니로 굉장히 슈퍼 캐를 내 주면서 아니면 뭐 아리가 고정뱅이 당했기 때문에 네. 아리를 한번 저희는 이대형 나오죠. 네, 꺼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겠습니다. 아, 어제 이 경기 아 맞다. 어제 맞다. 그 어제 3강 안 갔어. 함께 보시죠. 어제 이대형 아, 맞구나. 아, 맞구나. 아, 역시 아리. 아리네요. 야, 일단 아고에 아, 블라인드 픽인데. 아리 조이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자신 있는 챔피언들을 분명히 아리가 좀 유리할 것 같은데. 저거 아리가 유리하고 근데 오른이 뚫리지 않나요 케일한테? 네, 그리고 케일의 선택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전 그리고 근데 정글이 문도라서 버티는 시간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벌려나 모르겠네. 문도 상대로 트런들 개좋지 않습니까? 오른을 맞죠? 했는데, 사실 아 저는 로랄모시아 잘 모르겠어요. 완전히 하드 카운터죠. 네, 아 이거 근데 탑 빼고 다 괜찮다. 아시라 아니라 그거죠. 잘못 케일이 정말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 트런들도 어떻게 보면 아 근데 자르반 되게 하기 싫었대. 예상하고 자르반 진짜 거예요. 하기 싫은 픽이었대. 그래서 그리고 이즈리얼이 좀 나올 걸 예상했나요? 11을 뽑았습니다. 또 이즈리얼 상대로 11을 잡혔고 워낙 좋기 때문에 김갑주는 유미를 선택했고 야따는 역시나 탈익을 가져가면 그럼 우리 조합이 완성됐습니다. 코에 말한 것처럼 하면 되죠? 조합으로 응해설력이 네. 픽을 맞췄고요. 케일 문도 조이 예? 이덕하게님 예 다 명령을 내려주시죠 사람들. 애초에 첫 번째 뱀픽은 일대옥하게님이 남겨주신 유언 같은 겁니다. 일대옥하게님 유언이니까 해야지. 궁금한 게 있는데 해드려야죠.
그럼 예? 이제 태원들로 네? 호카게가 뭐예요? 호카게 그 나루토 안 봤어요? 네. 그 짱이에요, 짱. 마을의 짱. 마을의 짱. 대통령, 대통령. 거기서 오르치마루가 아, 전복하려고 계략을 쓰죠. 쌍배님. 예. 또 모른 척하죠. 믿음이 있는 거 같고 아래쪽은 상체를 좀 맞춰. 아, 나 일곤보다 맞아 말아가지고 잘 모르. 아, 진짜. 네, 그래서 그런 점인 것 같고. 이 원딜 대결 진짜 기대됩니다. 이 팀은 그냥 가장 자신 있는 픽들로 모인 것 같아요. 이거 그럼 준비한 대로 픽밴 하면 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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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권에 나온대 혹하게. 진짜 추잡해 사람이. 아니 사람이 추잡 싫어. 추잡 싫어 진짜. 사람이 싫어지려고 그래. 근데 여기서 잘해야 등장을 했는데 아 진짜 추잡스러워서 진짜 같이 같이 팀원으로 같이 게임을 못 하겠다 진짜 대회를. 아니 헨트님이 왜? 아 죄송합니다. 왜 그런 소리 하냐고? 이제 그럼 그런 소리라냐고? 드디어 수비하지 않았나? 완전히 국수비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극탱커 약간 이런 느낌의 챔피언들만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쌍배님 나루토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알아요? 아니라고 이제 저희가 말이 얘기를 해요. 아리가 도네이션에 안다고 그거를까지 잘 모릅니다. 저는 난 몰라 진짜로. 잘 몰라. 진짜 사실 잘 몰라. 나루토 할아버지가 나와? 할아버지 없지 않나? 말이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왜 나와? 아 좀 그렇네요. 아리를 꺼내고 그 조실 부모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조이를 그게 3대 호카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역할을 준 게? 아 저 중간까지 봐가지고 아 그 새끼 쓰레기 진짜 3대가 제일 쓰레기야. 그건 맞아. 그 새끼 사람이 아니야. 쌍배님 예. 왜 술술 나와요 또? 아 그거 1군에 다 나옵니다. 아 안에 다 안에 1군에 다 나옵니다. 예. 아 1군에 6조 아니 1군에 6조선이까지 다 나와요. 아니 왜 모르는 척을 왜 하는 거야 근데? 나루토가 뭐 있어? 상대님 1권을 한 20번 읽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6조상에 다 아. 나 거기까지 봤어. 그 누구지? 지라이야. 네, 나는 보루토 재미없어서 안 봤는데 보루토. 맞아. 보루토는 좀 뭐다. 지라이야는 또 누구야? 지라이야 따연이. 따라이야. 아 따라이야. 우리 쪽에서 오르치마로. 아니 왜 그러세요, 팀장님? 마지막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응애 세력이 불러. 오 이거 조이 할 줄 알고 클린즈 들었네. 자 이제 전설의 삼린자. 핑크 시작을 했네요. 근데 알이 인간 없으면 딜 안 나오지 않나요? 네 이거. 심지어 빈결인데 이거? 자주 보여. 그러니까 빈결의 아리인데 익나 없으면 딜이 안 나올 텐데 마무리 딜이 안 나올 텐데. 제나님 방송 켜달라고 뭐 채팅창에 저한테 막 뭐 소원 소리가 들어오네요. 아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꺼졌어요 방송이. 네. 뭐 정지 먹었어? 진짜? 정지 정지 먹었어? 아니 삼각대 정지 먹었대. 방송 안 키면은 그건 거 알죠? 우리 떨어지는 거 알죠? 그냥. 야 나 신고 안 했어. 방송 안 키면. 방송 안 키면 부전패예요. 예? 실제로 그 방송 그래서 지금 소연님도 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유미가 진짜 어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농담 아닌데? 아니 뭐 시비도 다 좋아요. 몰수패야 몰수패. 옛날에 직박이 형이 그 전에 그 대회 전에 그 정지 먹어가지고. 세계정 파가지고 했잖아. 이거 끝나고 하겠습니다. 아, 또 룩삼의 케일 이쪽이 가장 걱정이 많이 돼요. 네, 이게 케일이. 아 문도 또 파워 파밍 한다. 수액 동선? 수액 동선. 네. 아니 저건 수액이 아니야. 진짜 파워 파밍. 파워 파밍. 파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저거 세계 먹고 집에 갈 걸? 이제 LCK에서 문도. 파파동 파워 파밍 동선. 게임이 한 두 번 이상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래도 지금 실컷 패나야 됩니다. 권 선수가 잘 알고 있는 게 지금 케일이 약하다는 거를 잘 알고 절대 밀리지 않아요. 이겨 싸움에서. 지금 먹을 수 있는 CS 워낙. 아 근데 저 지금 고민인데 좀 들어주실래요? 진짜 허락 맞고도 못 뭐야 이게 뭡니까? 똥마려운데. 먹어도 될까요? 예. 이런 못 먹어요. 똥이 좀 대구리 똥이라서. 억지로 똥이요? 대구리처럼 아아 네. 억지로 배출을 해야 밀어내야 되나 아니면 그거 뭐 그래서 그 아락실 같은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님? 아락실 뭐야 오른 위 두 개 찍었다 비켜 비코 그린
흥분해가지고 잘못 찍은 것 같은데. 더블로 찍었으면 즐기기도 찍어. 좀 많이 봤을 텐데. 어? 아, 어쩐지 아까 띄우고 내가 걸었는데. 키 쓸 때 찍어. 저는 아까 썼구나. 이스가 들었나 봐. 지금 갔다 오는 게 안전하겠죠? 시도를 1차 시도를 하는 게 낫겠죠? 2차 시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 뽀뽀. 뽀뽀 왔으면. 와. 와. 근데 저분 진짜 잘한다. 근데 이거 조이 인도 아니? 상당히 치열해요. 글쎄요. 아 딜 막 끝까지 우겨놨네. 괜찮아. 운도 공간. 어 미래 2대2. 오 미래 2대2. 문도. 아 뺐다 근데 저기 계속 한 명씩 튕긴데요 견문색 지금 피 간당간당 하거든요? 아 같이 카정 꽤 많이 빼놨죠 어? 어? 우와 됐어요 아 까비 우리가 2대2였으면 이거 지금 마음이 잘못됐어요 마음이 이제 급하거든요 아까 그 오른 박치기 그거 더 세게 맞았으면 아예 나갔겠는데? 바깥으로? 되게 높이 뛰네 있어도 안 쓰는 모습이 워낙 아 이러면은 복귀 텔 타도 괜찮습니다. 네, 스킬 펌이 나쁘지 않아 갖고 아, 말파 궁보다 더 높이 뛰어. 저게 텔 뭐 바텀 간다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어? 오! 어? 이거 약간 전소수 이거 풀업서 갖고 킬업 보겠는데 이거? 어 뭐야 이거 왜 안 쳐? 네, 근데 이거 따라가면 안 돼. 그냥 아 이거 우리 정도 반대해서 그냥 했나 보다. 잘 참았네. 갔으면 트럼들이 들어왔겠네. 큰거 있지. 참은 거. 뭐야? 어 뭐야? 어 탈출을 아 이거 어! 탈출! 이거 못 막아! 블라인드 피고 못 막아! 근데 이거 그냥 퍼즈 못 걸잖아! 퍼즈 못 걸어! 퍼즈 못 걸어! 퍼즈 못 걸어! 망했다! 이거 진짜 망했다! 문도가 미드로 가서 이거 급버그인데? 혹시 아고님 지금 급박할 때 저는 똥! 저는 똥! 방송사고! 저거 계속 떠 나가는 것 뜨면은 그거 무한제지 버그잖아 저거 못 들어오는 버그 있는데? 예 그거 같은데요? 아니 이거 진지하게 롤 클라이언트 이거 버그 너무 많아 이거 롤 토체스랑 나눠야 돼 근데 이거는 아버님 잘못이 아니야 어 이거 아버님 잘못이 아니야 어 이거 진짜 약간 공적으로 약간 이래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어 이거 랜덤이야? 어떻게 해야 돼? 어 랜덤이라가지고 아니 와 와 이거 좀 난 저거 재부팅해도 안 들어가시던데 저거 버그예요 저거 이거 버그. 아예 컴퓨터 자리를 옮겨야 되던데? 아니 그 와중에 원딜 CS 하나씩 먹고 있는 거 봐. 일단은 질경 안 하고 CS는 일단 먹어. 이게 좀 경기력. 와 어떻게? 근데 이거 뭐 5분밖에 안 돼가지고 뭐. 아니야 아니, 이거 엄청 많이 엄청 커요. 어떻게 이러면 어떻게? 근데 그냥 아니, 거기 5분밖에 크고... 안 하고 재경기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아 네. 네, 재경기가 맞는 것 같긴 해요 아무것도 안 나와 000이라 저 못 들어와 저거는 영구정기랑 했다는데요? 어? 네? 네? 에이 클라가 그냥 마치 관계하니까요 아 난 클라가 그거 된 거겠지 아이 설마요 영구정지야 당할 게 없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관계는 확실하게 영정은 또 스틱이 많이 쌓여야 되는 거라 웬만하면은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영정은 당한 수가 아니냐 없죠. 당하는 거라서 모르겠다 그냥 때리다가 갑자기 트런들 괭았어요 네 저 뒤쪽에 아니 이거 그냥 버그야 어 클라버그 클라버그 버그야 버그 클라버그 아니 진지하게 나는 롤토체스랑 협곡이랑 좀 클라 나눴으면 좋겠어 이거 버그가 너무 많아 클라는 점점 무거워지는데 자 킬스콘 1대0으로 앞서고 있고요 저희 네 어떡하지? 네네네 자 이러면은 저희가 헉! 진짜인데요? 콜이 어? 뭐가? 진짜 영정인데요? 왜? 아, 가보세요 진짜 영정이에요 네. 네. 왜? 왜? 몰라요 네. 아 제가 캡처할게요 그래서 영정은 왜 당해? 봐봐요 어 진짜다 왜? 0대0의 상황이었고 어 스택이 좀 쌓여야 되는데? 어 진짜 영정 당했는데? 왜? 헐 야 이거 진짜 심각한 거야 하겠습니다. 와 나 대회에서 영정 당하는 처음 봐 영구네? 어 이건 또 저희가 그러니까 며칠 제한이 아니라 진짜 영구정지인데? 이거 영구정지네? 뭐 프로그램 쓰는 거 아니면 영정 바로 안 하지 않나? 그게 클라버그 이런 거겠지 클라버그 재경기 안 돼요 재경기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버그인가? 아 그냥 이거 이거 억울한가? 난 모르겠다 피카츄 배 긁고 있어야지 나도 모르겠으니까 카메 있어야 땅에 아 더 분석할 걸 그냥 뜬금없이 청내주세요 아 방송 했을 걸 아니 왜? 나 어떡해 나 너무 시간 땀나 어떡해 아 다 시켰어야지 아 나
그 뭐지? 계속 나가지는. 아까 영정이라 할 때 순간 쟤는 정지 먹은 줄 알고 나도 괜히 어그로 끌어갖고 미안해갖고 부적절한 방송. 어, 아 진짜 그건 줄 알았어요. 정지라였고. 키즈야 마이크 한번 키즈야. 자세한 상황 파악을 잠시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얘기 할까요? 우리 준 여기 다른 얘기 할까요? 좀 더 정확한 어, 진짜 장원님한테 미안해질 뻔했네. 나 근데 어떻게 너무 무서워. 왜 그러는 거야?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살벌해? Gamers can come across situations where they're gaming smoothly one minute, then suddenly hit an area where their system is pushed to the limits. This systems causes 아니 이거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닌가? 이러면은 우리 10시에 시작하겠는데 진짜? 아이고 나 이거 우리 10시 넘어서 하겠다. 8시 아침 8시 이 오버전 아침 8시면은 갈 수 있지 않나? 안 되나? 아니 할 일이 있잖아요. 아니 좀 늦게 자고 조금만 수면 시간 줄이면 될 것 같은데. 형도 보면 조금만 수면 시간 줄이고 보지 그랬어. 아 이거 팀 장면님이랑 저랑 이제 약간 눈침 심해지기 시작하는데. 아 나 지금 피곤해요. 안 돼. 나 너무 피곤해졌어. 아 난 지금 정신 없어. 제너님은 이제 정신 없을 만하죠 지금. 계속 딴 걸 봐가지고. 나 근데 홍삼 다 먹었는데. 와, 참 모르겠네. 뭔 일이야? 와. 아니, 대회가 창을 열었어. 아, 나 하루 더 연습할 시간 줬으면 좋겠다. 아, 나 씨발 미친 동선이 떠올랐는데. 아. 해수 이 동선 어떻습니까? 네. 디코 한번 보낼게요, 내가. 행수님 아래 지역에서 시작했을 때입니다. 예. 근데 뱅가드가 뭐예요, 님들? 그 발로란트 핵 프로그램 잡는 프로그램이에요. 장배님. 아 예. 오류인가 그러면? 정말 미친 동선이에요. 어떻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미친 동선 같습니다. 그 뭐? 쓰지 말까요? 아, 뭐 쓰고 싶으면 쓰십시오, 선배님. 저는 안 쓰겠습니다. 아니, 저는 선배님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아직 아니, 그러니까 나를 존중하지 않았을 때. 몇 점? 10점 만점에 몇 점이야, 이 동선? 10점 만점에 한 마이너스 200점? 알겠습니다. 님들 이거 뱅가드 어떻게 꺼요, 이거? 그거 그 키시고 오른쪽 우클릭 한 다음에 아이콘 대고 네. 맨 위에 거 누르면 될걸요? 그 눌렀는데 뱅가드 꺼졌다. 사이드 위에 있는 거. 네. 아 뱅가드 나도 뱅가드 켜져 있는데. 근데 그게 아 이거 말해도 되나? 내가 말 안 할게요. 네. 왜 열어봐 창 열어봐. 뭐 창을 열라고? 아 괜히 말했다가 피 혹시나 이제 원래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뭔데? 장비님은 말할까 말할까 하면 다 말하는데. 맞아. 전 아끼겠습니다. 맨날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말해보죠. 아니 나는 사람한테만 그러지 기업한테는 그러지 않아. 아, 사람한테 그러지. 그리고 기업이랑 싸우면 개인은 절대 못 이겨. 그래서 아예 기업 얘기는 꺼내지 않아. 아니 이게 왜 소인배야? 지략이 높은 거야. 지혜롭게 사는 거지. 우리 팀 체력 문제 생기겠다. 그러니까. 아 근데 나 진짜 지혜가 지친다 지금.
아, 침착 왜 이제 급격하게 말수 줄어들었어. 아, 저 화장실 갔다는데. 예. 네. 개구리 똥 싸러 갔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 맞네요. 죄송합니다. 다들 좀 쉬면서 보세요. 이거 너무 힘들다 보는 것도. 아, 나 도핑했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약효 떨어지는데 지금. 근데 이런 거 가지고는 뭘 안 하잖아. 커피 먹고 약간 뭐야 이런 약간 타우린이나 어딨어 고함량 비타민 B군 복합체 이런 거 먹는 거. 아저씨 같네요. 아, 근데 이거 먹으면 확실히 근데 몸에 활력 돌아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저도 화장실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왜? 아니 이거 광키요. 예? 개인 메시지 봐보실래요? 아 뭔데? 저 그 화법 쓰는 거 좀 힘 받는데요. 빨리 말씀하세요. 아 별 내용 아니네. 끝냈네. 이 전략 어떤 것 같습니까, 형님? 아, 좋은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전화해서 한번 깨우세요. 아, 안 하겠습니다. 복포 님, 빨리. 저 복포 님 연락 한번 드릴까요? 아, 뭐 그래요? 자고 있을 텐데. 분해준이 안 됩니다. 아, 이거 어떻게 뭐 다시 하나요? 이거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아고님이 영구 정지 걸렸대요. 왜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피셜로는 동일명의 계정 영구 게임 추가 회원 가입 제한 걸림이라고 도네이션이 왔는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동일 계정 뭐예요? 동일 계정 영구 게임 추가 회원 가입 제한이 뭐예요? 아 그거 그러니까 자기 주민등록번호로 아이디를 못 만든다고. 그 민증으로 게임 못한다 이거야. 사용자 설정 게임에서 그게 왜? 모르겠는데 일단 라이엇에 연락해서 확인 중인 게 아닐까요? 그런 거 같은데요? 그렇죠. 아 이거 하루만 더 줬으면 좋겠다. 아. 에? 하루만 더 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하루를 왜 더 줘요? 내 미친 동생한 게 있었어. 이거 그러면은 대회 계속 진행할 거면은 아마 우리 결승 진행하고 그 다음에 3, 4위전을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제일 깔끔하긴 하지. 이거 우리 오늘 끝내면은 우리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해결돼야 아, 해야 돼.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른 계정 국회도 안 돼요? 다시 게임이 안 돼요. 그 민증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 게임을 한다는 얘기는 곧 다른 명의로 쓴다는 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네요. 자기 부캐도 안 되고 다른 거 쓰면은 대리가 되고. 잠깐 나가고. 지금 내가 어디까지 배웠냐면 스타로 치자면 43 스타 포트 A까지 갔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예. 예. 우리 빠따형 나온 날 좀 길게 가네. 근데 이거 커. 이거 이미지 문제 때문에 이거 무조건 해결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오래 걸려.
아니 왜 근데 우리... 반응 안 해주는 건 세대가 안 맞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해주는 거야. 아까 전에 팀장님 뭐야 녹색전자 해모수 얘기 꺼냈습니다. 안 했어요. 해모수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 해모수 얘기 안 했어요. 뭐라는 거야. 본인이 하는 거네. 은비값이 얘기했어. 해모수는 허준호 씨잖아. 아 피광통키 피광통키. 어 이거 근데 우리 블라인드 픽 정했어요? 그거는 대충 정했는데 1, 2경기 보고 판단하기로 했어요. 맞춰가는 식으로. 네, 대충 정한 거 플러스로. 이게 지금 예상 그게 3개 1개네요? 네? 3개 1개 아니에요? 아 저거요? 큰 틀에서 해놓고 예. 그... 아 이거 말로 하기는 그런데.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말 하면 좀 뭔가. 네, 나 여러분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된다고 했죠. 이거 부정행위 아니죠. 여기 그 메모장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옆에 안 두는 거. 퀵형 디스코드로 치면은 아마 보이실 거예요 다른 분들이. 예예. 예. 방송에. 나 좀 적어놔야겠다 내가. 근데 뱀픽 소연이가 아 대충 숙제하고 있어요? 네 그 소연도 다 같이 숙제해주세요. 제가 그래 놓칠 수도 있잖아. 예예예 예,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디 보자. 아 지금 시간 있을 때 좀 적어놔야겠다. 그럼 1, 2전을 이제 먼저 하는 건가? 모르죠 그거는? 기다려야죠. 개모택으로 뭐 영정? 뭐야? 개모택 영정. 아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픈 사유 중에 핵으로 정지를 핵으로 리픈 먹이는 게 있는데. 아 나 쌍배님한테 이게... 말하는 줄 알았어. 개모택이라고. 아, 개모택은 알죠. 개모택은 알죠. 그런 것 같아요. 전혀 뭐 그런 얘기 없는데 왜 여기는 왜 난리 났어? 지금 이거 시작한 지 한 5분 됐나요? 6레벨에 안 찍혔던 것 같은데? 썼나? 그만 7분? 와 큰일 났네. 아 진짜 안돼. 아니 이거 지금 차라리 결승전부터 하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이거는 뭐지? 대회 경기가 어떻게 됐든 이거 아니 근데 이거는 큰데? 이거 우리 스스로 할 준비하고 있어야겠다. 네 우리는 하고 있고 우리 할 준비하고 있으시죠. 예. 100살 안 깨고 빨리 인벤 문제가 아니라 그냥 라이언 문제라서. 나 있어 나 있어. 왜 제대로 주지? 아 나도 이거 이해가 안 되네. 뭐겠지 이게? 인벤은 피해자지 진짜. 어떻게 이거는 라이언에서 공식적으로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그렇지. 아 근데 만약에 악어 형이 이겼어 봐 라인전을. 와 그때는 비등비등 했잖아요 아까. 낫겠다. 그죠? 와... 비등비등 했죠? 아니 비등비등한 라인전은 좀 많이 힘들어해서 악어 형이. 나 그것까지 봤어. 막 앞에서 막 그 타워 안에서 막 싸우는 거. 어 뭐야 젠선님. 네. 전판 보셨어요? 봤죠. 아니 저 다 봤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전 애초에 저 이제 저 재원이라는 사람에게 기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네. 왜 기대를 안 하세요? 아 뭐 오토바이랑 경기만 타시던데. 어떻게
아니 경호기만 타다녀. 그러니까 기대를 하니까 내가 네. 괴로워지더라고. 그럼 기대를 안 하면 편해요. 안 돼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인벤에서 뭐 얘기하고 있나? 지금 해결 아직 안 됐어요? 안 된 거 같은데요? 아 근데 인벤 팀도 좀 당황스러울 거야 이거는. 이거는 LCK도 그렇고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죠? 라이엇이? 없어. 네. 처음이야. 모든 처음. 멸망등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아니 근데 누가 신고를 한 건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잡은 건가? 뱅가드 아닐까요? 그 사람들 막 뱅가드 어쩌고 하던데. 그게 뭐예요? 그 뱅가드가 무슨 그 합체 로봇 그 아니야? 발로란트인가? 그건 썬가드 아니에요? 네? 아니야,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만합시다. 무슨 소리야? 아니 근데 네. 저희 지금 딱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돼서 우리 집중력이 또 날아갔네. 썬가드는 대체 어느 시절에 다? 준영아가 다 쓰신 거 아니에요? 몰라 나도. 나도 공격당하는구나. 근데 이거 뱅가드면 진짜 심각하다. 이건 뱅가드 때문에 저렇게 영정이 된 거면은 이건 라이어스. 그러니까 뭐, 아니 이거는 당연히 뭐 그런 그 뭐 만약 프로그램 때문이면은 당연히 풀리겠지만 지금이 문제죠. 아 그렇죠. 지금 이제 이게 또 그냥 이게 근데 봐봐 일반 그냥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거 입증하기가 되게 까다롭거든. 관심도도 적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막 안타깝게 그냥 막 억울하게 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아 근데 진짜 너무 억울하겠다. 어거요. 일단 이거는 막고라 떠서 좀 투명하게 밝혀야겠네요. 스트리머니까 이게 바로 이게 같이 보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이게 되는 건데. 아고형 엄청 쉽게 받겠다. 이대로 그냥 흐지부지 끝나면 둘 다 피해보는 거라서. 이대로 넘어가면 아고형 이미지만 안 좋지. 확실한 막고라가 좀 필요한 거 같은데. 휘영 이런 상황이면 어떡해요? 결승전으로 뭐 바로 가나? 근데 결승전이면은 3, 4회전을 아예 안 보게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계속 기다리면은 좀 힘들지 않나요? 여러분들? 결승전만 미뤄주면 안 되나? 아 나 미루면 더 그런 것 같아. 충고적이면 저게 한 번에 영정이 안 될 텐데. 결승전은 그 팀장끼리 가위바위보로 하죠. 그럼 제 인생이 달린 거잖아요, 신청민님. 왜 재단 님은 할 일이 없는데. 가위바위보로 하면 진짜 와. 아니 근데 재단 님이 팀장 있잖아요. 아! 팀장이 아쉽죠! 제가 팀장입니다! 아, 백설량님한테 본인이 왜 아, 그거에 부담스러워요? 결승전을 사다리 타기로 하는 거지. 제가 현지 옥저버 팀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문도픽으로 결정하는 거 같아요. 네. 3, 4회전 넘기고 결승할 것 같답니다. 어? 아 그러면 준비해놓죠? 아, 네, 준비해. 네, 준비해. 아, 나 네. 떨리는데? 나 이거 아직 이거 안 썼는데? 아, 나 다시 이거 3분 딜레이. 잠깐 3분 딜레이 키세요. 3분 딜레이. 저 리방할게요. 여러분들. 네, 3분 딜레이. 그럼 지금 이제 리방 해야 되죠, 맞죠? 예, 아니, 오피셜 뜨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그럼 확실하게 뜨고 리방합시다. 확실하게 뜨고 리방합시다. 오피셜 뜨면 안 돼.